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LUF 해자전 드디어 첫 번째 탈락자가 나왔고요. 예예 예, 탈락자 모셔봤고요. 근데 왜 제가 제약이 되어 있죠? 예, 아유 그 제 그 해설을 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예. 어떤 거죠? 저 억울해요. 아 억울하다고요? 아니 인게임에서 제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진짜로 믿을만 이거, 해야 네? 믿을만 해야. 아니 이거 리플레이 돌리면서 진짜 이거 그 이거 아니 1경기 때도 아 이게 지금 자꾸 저 경기가 되나요? 한 말씀 아니 1경기 때도 변호 좀 할게요. 네 변호하세요. 네. 1경기 때도 저희가 그 억제기 밀다가 제가 콜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상대 오니까 우리 저 저 뭐야 전령 전령이 아니고 저거 뭐예요? 사형 뒤에 나오는 거 장로 먹으면 게임 이긴다. 예예예. 아니 그걸 말을 안 듣고 계속 미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쌍둥이에서 럼블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 얘가 그거 자체 오더가 앞에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아, 내 오더가 아니라 제가 하자고 했는데 애들 못 봤.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아. 그러니까 내 오더는 안 들어주는데 남 오더 들으니까 졌다. 그러니까 난 억울하다. 등 떠밀렸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솔로 랭크에서 난 왜 지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뭐냐면 또 이제 플레이 메이킹을 제가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대수도 좀 많고 낫지 않았나. 실수도 좀 있었고. 이해해요. 네. 일단은 일단은 또 해설해야 되니까 예, 예, 일단은 예. 잠깐 잊고 예, 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 우리 오늘 고릴라 씨가 또 저희 또 해설 또. 도와주러 와가지고 예. 해설 주가 미쳤잖아요. 예, 종 공식이. 해설 주가 미쳤는데 예. 또 우리 또 친분으로 또 섭외해가지고 오시고 또 서포트계 레전드 우리 투신 씨랑 함께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양팀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도박팀 대 이제 4인 1검 팀인데. 야, 전체 전적이 서로 뭐 거의 승률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50%인데 상대 전적에서 4인 1검 팀이 아무래도 2승 0패로 앞서고 있거든요. 오, 이거는 아무래도 미드 쪽에서 조금 예. 미드 쪽에서 예, 미드 쪽에서 좀 사건이 많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근데 들고요. 근데 요즘 김민교 선수가 요즘 LUF 대회에서는 뭐 범인으로 지목된 적이 거의 없을 만큼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도박팀 바텀이 굉장히 센데 어떻게 이렇게 영승 2패를 했는지. 약간 근데 성우님도 약간 럭키 이상호 아닙니까? 요즘 그런 얘기 좀 듣고 있긴 그래서 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범인은 이제 흰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 만약에 진다면 다음 경기는 뭐 성우님이 여기서 뭐 흰색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예. 네, 요즘 한번 일단은 요즘은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또 그래도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나는 상윤도 사실 옛날에 그 상윤의 폼이 아니다. 요즘 약간 그 이거 하러 갔잖아요. 네, 요거 하다가 요거 하러 갔으니까 제가 많이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 탑에도 한 명 요거 하다가 간에 있어요. 그렇죠. 아, 그 친구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린 동시에 지금 투표 올렸거든요. 투표를 하시면은 또 여기 보시면은 엄청난 게이밍 세트 지원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투표 여러분들 생각해서 이길 것 같은 팀 해주시고 우리 고릴라 해설이 보기에는 어떤 팀이 우세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어제 스크림 하는 걸 봤는데 그거를 제가 그 염소 그 봤어요. 예. 저기 염소 맛있더라고. 염소 그 보이스가 그래서 이기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이기고 또 뒤에서 그 디코 전쟁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디코 전쟁 있죠. 그런데 4인 1검 팀이 그 염소 중에 그 약간 대왕의 염소 같은 느낌. 혹시 저 질문 있는데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네. LCK 또 레전드니까. LCK 네. 이기고 막 상대 그 저기 대기방 들어가서 막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까? 그건 진짜 할 거 하세요. 2차로 현피 떠요. 진짜 그거 진짜 약간 그 타이밍 있다 보니 일단 봐요. 떡대를 봐요. 아, 떡 돼요? 아, 그냥 바로 해요, 저. 제 옆에 클레이 있어요. 아, 네. 안 됩니다. 아, 오케이. 아,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 네. 또 투진 씨가 봤을 때는 도박팀과 4인 1검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 사실상 이 상대 전적이 0승 2패라고 하지만 네. 근데 당신 팀도 약 3승 2패로 유세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시작하기 전에 예. 로키 팀 그냥 개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근데 0승 2패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역배 오늘도 역배가 터졌어요 실제로. 그리고 0승 2패거든 거기도. 그래도 따봐야 알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일단 사실 아니 어떻게 뉴에디 네. 선수가 이상호 선수를 압박을 할 줄 알았나. 안영수야 선수가 럭키 이상호 성원 선수도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맞죠. 네, 투표 후에 여러분들 투표 마감된다고 하니까 투표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쟁쟁할 것 같은데 투표? 아 투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도박팀은 근데 열렸을 때 좀 홈도 강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생각보다 밸런스가 좋거든요. 왜냐면 약간 미드탑 바텀에 살짝 다 가성비 느낌이 약간 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또 상윤의 폼이 돌아왔을지 한번 위주로 또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슬슬 투표가 마감이 되었는데 결과 몇 퍼센트? 그럼 당신도 수학계산 못하냐 근데 아까 도박이 74.5%. 와 생각보다 이게 또 4인 1검이 25.5% 역시 스펠 체크를 잘하는 이게 또 서포터도 있으니까 요 계산이 빠르네. 야 도박팀이 이렇게 야,
이거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7대 3 그 정도 밀려있는 거. 이 정도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규의 인기 투표도 있지 않나. 아, 충분히 있었죠. 김민규의 인기 투표까지 가미 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 나는 상윤도 껴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죠. 빨리 이구 이거 하러 와라. 아 맞죠. 에이, 근데 이런 말이 뭐 하지만 당신은 그 이후에 50%인가요? 네 예, 그거. 아 인기 티표인데? 예, 예, 이게 밸런스가 이게 조금 그런가요? 예, 잘 모르겠고요. 자 이제 레드 블루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박 팀의 레드 블루. 아까 누가 뽑으셨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진영을 뽑았는데 한번 봐시죠. 아 제가 할게요. 예. 아 알겠습니다. 도박 팀입니다. 도박 팀. 예.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자 한번, 도박 팀의 이제 블루 레드고 예. 구슬치기 한번 가시죠. 자 갑니다. 오이고 자 갑니다. 어. 자 고릴라 씨의 도박 팀의 제가 느낌은. 예, 이거예요. 요거. 제가 아까 레드 한번 뽑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또 도박 팀의 어떤 팀의 진영이 또 걸리게 될지. 이게 근데 블루가 블루. 아, 이거 도박. 또 한번 도박도 레드. 이게 근데 저는 히글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블루가 네. 좋은 거 같거든요. 예. 블루가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도박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 네 죄송합니다. 도박 팀의 예, 레드가 되었고, 예. 자 그러면 대망의 하이라이트 가야죠. 사실 이게 메인 컨텐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진짜로. 많은 분들 기대하고 예, 있거든요. 예. 자 우리 투신, 아 투선생님 한번 가봅시다. 예, 한번 조심하시고. 자 여러분들 메인 하이라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거 온다 대기. 자 큰 예. 겁니다. 우리 투 선생의 선택은 예. 과연 와, 느낌 왔어요. 느낌 왔습니까? 왔어요. 뭐죠? 왔어요. 무슨 느낌이 왔죠? 뭐가 왔냐고요? 노벤. 노벤이요? 야 노벤 저 원래 굉장히 세거든요. 자 아, 이걸 봤어? 우와, 느낌 왔어요. 아 이걸 봤다고? 오늘 작두 탔어. 작두 탔어. 뭐야 작두 이거? 빨딱 쏜단 말이야 오늘.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탔어. 도박. 이 노벤전에 있어서는 예, 예, 예. 사실상 아리. 아리 당신은 왜 졌어요? 지금 있는 그런 4인 일검 팀이 그러게요. 와, 굉장히 앞서 나가는데 야 이렇게 되면 자 노벤전 설명 한번 들어갑니다. 양 팀은 벤카드 없이 토너먼트 드래프트 모드로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 오츠 시발팅과 경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벤전이 똑같이 나왔는데 그때 여기가 블루였기 때문에 아리를 1픽한 이력이 있긴 하죠. 선생이 했죠. 예. 근데 교리? 아니죠. 근데 이번에 도박팀이 레드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4인 1검이 블루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죠. 아리를 그렇죠? 볼 수가 있죠. 아리를. 그렇다고 아리를 과연 교리를 해봤자 왜냐면 진솔이 형은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어필을 했는데 과연 교리는 던져주면 제가 봤을 때 이득 같거든요. 오히려 좋아 이런 마인드일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선수들이 네네. 방송을 지금 저희 이제 캠을 보느라 네네. 입장을 안 하고 있대요. 아 들어와 양반 들어와. 빨리 들어와. 같이 들어와 들어와. 퇴근 좀 합시다. 아, 들어와. 네.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아, 그 피자 좀 먹게요. 지금 청년 피자 뒤에서 씻고 있어가지고. 아, 네. 쭉쭉 가봐야죠. 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청년 피자 지금 뒤에 한 세 판 있거든요 지금. 아. 아니 또 우리 보면 씨는 엘리프 또 이번 처음 봤잖아요. 네. 경기력 어떻습니까? 일단 경기력은 정말 만족스럽고. 이게 제가 오늘 그 1경기 해설하고 느꼈는데 오프닝 있잖아요. 네. 잘 뽑았거든요. 오프닝. 근데 이상호가 떨어졌으니까 그 이상호 얼굴에다 청년 피자를 박읍시다. 그 피자로다가 네. 청년 피자 신메뉴를 이제 해가지고 그 이상호 얼굴에다 합성을 해서 그 의자에 딱 앉는 거. 아, 에그콘이. 네. 에그콘이 딱 그 의자에 앉는 거. 에그콘 되게 좋아하시네. 에그콘 되게 맛있나 보여요. 진짜 저는 제가 에그마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서브 거기 가도 이제 에그마요만 먹고 예. 청년 피자도 에그콘만 먹거든요. 아 진짜 많이 즐겨 드시는구나. 네. 또 쿠폰 좀 줘요. 저도 공짜로 쓰잖아요 지금. 저도 예? 저 그거는 맞는데. 예. 아, 그런가요? 예. 저는 페이 듣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래도 심지어 저한테 어떻게 한지 알아요? 한 그러니까 날짜랑 여섯 개를 보내줘. 되는 날 있으면 다 알려줘 이러는 거예요. 날짜를 여섯 개를 던지고 범현아 언제 돼? 그래도 선택지가 있으신 저는 그냥 당장 아 그래요? 저 당일 섭외 저는 한 날짜가 6일 정도 왔어요. 당일 섭외 어제 킬링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연락 와봤죠. 아 그래요? 예. 맞죠. 예. 아이 섭외 비하인드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그래서 나 솔로라서 빼빼로데이만 남네 시간이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빼빼로데이 때 나온 거고 예. 그렇죠. 아, 당일 섭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의 이제 그 스케줄에 따라서 피자전 갈 수 있고 순서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가는 거고 선수분들 준비되면 저희가 노벤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좋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아 노벤전 생각하니까 좀 아쉽네요. 당신이 왜 쓰레쉬? 쓰레쉬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자기 객관화해서 평가했을 때 1점에서 5점까지 일단은 김민규 팀 빨리 입장해주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쓰레쉬로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거요? 제가 한 번도 스크린 때도 시작해서 아니 어떻게 땀이 나 이 사람 풀린 적이 없거든 쓰레쉬가 풀린 적이 없고 예.
자, 보여줘야겠다. 아, 나의 가치를 증명하겠다. 또 고릴라까지 있잖아. 고릴라의 투신, 투신들도 있고 네. 하니까 이제 보여줘야겠다. 살짝 긴장했구나. 살짝 대체 마지막에 픽을 뭐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맞아요. 티가 났어요. 그래도 이거 내 시그니처로 가야겠다. 아니 근데 상미는 안 돼요? 예? 상미. 왜죠? 근데 왜 안 했어요? 남이. 저희 벤이었지 않나요? 남이 벤이었나요? 아 노벤전 때? 노벤전 때. 노벤전 때. 노벤전 때 그래도. 아 그 진짜 남이 했으면은 그 프라이드가 있는데 저희가. 아 뭐. 왜요? 예? 남이가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크리스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다고? 아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 호미는 안 돼요 그냥 호미? 예 호미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자 이제 여러분들 LBF 진행 중이지만 또 막간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4일날 고릴라 씨와 제가 대결을 한번 합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예, 구락스 대 저희 이제 또 이제 다른 이제 아 이미 오픈됐고 저희 팀 정글 이제 스코어 아 네. 스코어 네. 네. 구락스의 스코어 예 네. 네. 이제 저희 그 같이 했던 정글들이 너무 바빠갖고 예 스코어 형을 껴서 이제 사실 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탑에 배급 이제 있고 아 스냅씨요? 네 정글 이제 갓 전역하셨고 네. 미드도 약간 그 이제 그 단풍나무 숲 갔고 쿠로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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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이제 네. 게임을 제대로 하는 게 이제 프레이 형 아니 오늘 스냅씨 보니까 벤 하실 아 풀어줄게요 아 풀어줄게요 그냥 타릭한데 오늘 아 타릭 죄송합니다 타릭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오! 피디님! 28세 인력 끊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꽂으면 됩니다 꽂으면 돼요 꽂으면 돼요 여기 또 여기 해설이 있으니까 꽂으면 콜 한번 주세요. 들려요. 예, 예. 아~ 역시 예, 엔지니어가 이게 예, 예. 있어서 다행이네 이거. 아 너무 좋고요. 왜 또 업자분들이 저랑 또 같이 그 일하셨던 분들이라서. 아, 그러네. 예. 그 분들이니까. 제가 그 아까 그 탈론 궁쿨 한번 잡아주세요 하니까 바로 잡아주시죠. 야, 이 티켓다가 또 맞지. 예, 진짜. 여기서 예. 뵙네요. 예. 아, 청년의 피자. 너무 좋죠. 너무 예.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서포터 세 명에서 지금 예.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아프리카에서 네. 저희가 이제 라인 CK 아 라인 CK 아마 소식 들으셨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반갑습니다. 예예. 예. 미드가 네. 애들이 너무 멍청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네. 밴을 할 줄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야. 이가 서포터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이기려고 최대한 가성비를 뽑기 위해서 이 픽이 좋아, 이 픽이 좋아, 이 픽이 좋아. 약간 얘기를 하고 가는데 미드는 어차피 이겨! 맞아요! 맞아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약간 그 일단 그 쿠로. 약간 그 약간 좀 부족해요. 아 부족해요? 에이. 그건 딱 말할 수 있어요. 지능이 낮아요. 아, 지능이 낮아요 미드는. 억울하대. 억울하대. 네. 억울하대. 자기가 진 게. 아 진 게 억울하대? 난 캐넨으로 이겼는데 억울하대. 그냥 게임 진위를 모르는 거야 그냥. 억울하대 자꾸.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또... 준비됐나요? 레디오. 레디오. 아 지금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드리자면은 토너먼트 드래프트 모드고 노벤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벤을 하면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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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얘기했어요 30 곱하기 6 하면 돼요 180초죠 180초를 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만 여러분들이 네. 기다려주시면 그래서 될 저희가 또 이렇게 썰을 푸는 거고 사실 네. 둘 다 쿠로랑 같이 해봤거든요 맞아요 그 친구 원툴 웹툰 보기 아 그래도 둘이 같은 팀이었네 네, 그 친구 웹툰 한 30개 봐요 아 그래요? 네, 앉으면 안 일어나요 아 웹툰을 솔랭을 좀 하지 그 양반은 아시죠? 제가 봤을 때 약간 종목이랑 이런 거 약간 그 업체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번질게 봐요. 아, 제빵새예요 거의. 잼아저씨 아, 진짜. 그렇죠. 예, 잼아저씨라서 거의. 그 알아요? 피자 사건? 피자 사건은 모르겠고 게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청년 피자가 네. 있었더라면. 아, 그건 맞죠. 아, 그때 청년 피자가 있었더라면. 뱀픽 한번 보여도록 하겠습니다. 노벤전이고요. 자, 이제 서로 노벤전한테 진행이 됐고 지금 픽 화면이죠. 이렇게 되면 저는 하얗고 있기네. 아리가 선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아라드 선수님이 흔들어서 증명했거든요. 맞죠, 증명했죠. 왜냐면 이제 하얗고 예쁜 것도 증명할 때예요. 증명할 때가 왔어요. 드디어 우리가 하얗고 예쁘면 아리를 볼 수 있는 과연? 날이 오나요? 과연 이거 뭘 뽑을지. 왜냐면 이제 경기 선수들 징크스를 때문에 잘하거든요. 아 근데 상민이 징크스 쪽. 여기 반대쪽에서 징크스 슬래시 뺏어가는 그림도 괜찮은 거 같아요. 아리 1픽. 왜냐면 이거는 네. 김민교가 이제 내 아리를 뺏어갈 수도 있다. 네. 그때 롤 선생처럼. 나 그래서 내가 아리로 보여주겠다. 이러면은 아리. 징크스 쓰레쉬 그냥 가져와야죠. 자, 그럼 아마 이제 높확률로 이제 갱제 선수 이제 캐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근데 일단 강콩이 탐캐치부터 콩캐치 좀 쳐요. 근데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근데 또 캔치 날인가요 혹시 근데 이런 말하면 좀 캔치를 계속 보고 있긴 하는데. 아 탐캔치. 오늘 캔치 엔딩 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캔치 약간 필픽하는 느낌. 그러면서 팡팡. 팡비 팡여 선수가 경기마다 뽀삐가 벤이랑에서 벤이랑에서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삐뽀가 이게 또 나와주면서 삐뽀가 또 망치 좀 돌리더라고요 그래요 팡여 네. 선수가 재련을 좀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그렇죠 땅땅땅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재련 장인이거든요 네. 와 그리고 녹턴 피까지 꿀에 그리고 뭔가 녹턴 아리 보니까 옛날 뭐 티원 느낌도 나고 뭐 옛날 느낌 추억 녹턴에다 아리에다가 회상이 또 되게 상해요 그렇죠
자, 6턴까지 락인이 됐고. 이게 되면서 보통 보니까 이게 6렙 찍어도 이게 락, 그러면 6렙만 찍게 돼도 라인에 압박감이 생기기 맞아요. 때문에 미드는 거의 필킬이라고. 어제 스크림에서 당해보셨잖아요. 당해봤죠. 불 꺼지니까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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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던데. 아니 안 바쁘세요? 아. 그걸 또 다 봤단 말이에요. 아 이게 또 오는데 그 난로 이제 그러니까 뭐 박주신 씨 같은 게 난로 먹는데 야. 저는 이제 난로 먹으면 해로워서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스크림 먹게요. 아 그런 얘기를 아,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징크스 가지면서 가나요? 오? 어, 쉔. 아, 그냥 이거 아, 근데 이게 또 소대장님이 또 녹턴에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 이 녹턴이 어디 갈지 모르는데 이 조합이. 아, 근데 이거 쉔을 뽑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그냥 나 너희 원딜 보고 뽑을래.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징크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징크스를 너희가 오히려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상대가? 어? 쉔? 왜냐면 쉔을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쉔 녹턴으로 이거 그 클템 조합? 어? 나 이자한테 날라가지 날라가면서? 이자 프로가 어! 김민규의 사이러스 좋아요! 뺏을 게 많아요! 뺏을 게 너무 많아요! 궁이 맛있어 그냥 그렇죠. 진짜 뷔페예요. 어, 녹턴에다가 네. 쉔까지 있으니까 아니 아리궁 뺐잖아요. 돌진을 몇 번을 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리고 제약의 사이러스! 자 과연 교지학이 나올 것인가? 과연. 아니면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뭐 지금 교비 소리까지 듣고 있거든요. 엘리엇에서는 그러면요. 자 교비가 나올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벤타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사실상 이제 도박팀 같은 거는 약간 자기들의 주챔들 자기들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걸로 뽑았고 4인 1검 같은 거는 되게 6렙 조합 되게 약간 난이도가 쉬워요. 되게 공 약간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QWL만 눌러도 되게 그렇죠.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안녕수야는 안녕수야에게 거의 이제 높은 서포터와 상대할 때는 룰루를 고정시키더라고요. 맞습니다. 룰루를 항상 고정시키기 때문에 안녕수야에 또 룰루가 나올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 아, 갱제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 징크스를 꺼내지 않았나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궁금하긴 하네요. 과연? 그리고 이번에도 네. 또 성훈 선수가 이번에 또 파이크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파이크를 또 약간 좀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파이크까지 네. 성훈의 파이크 그리고 여기 멸망전 같은 구조로는 일단 루시안이 일단 고티어로 약간 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좀 봐야겠죠. 오! 에이펠리오스! 아 펠리오스 나오면 성훈의 모습 뒤에 이어서 나중에 쓰레시까지 나올 그러게, 수도 있고요. 아펠 쓰레시를 약간 겨냥한 느낌이긴 한데요. 와 아펠 나오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원딜빅 가장 궁금하거든요 사실? 과연 갱지 선수 저는 진짜 이지리얼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지리얼 말고 네, 이지리얼만 캐틀이나 아마 징크스 쪽일 것 같은데 저도 캐틀 징크스일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제일 베스트는 안녕수야가 쓰레시가 된다면은 네. 징크스 쓰레시를 가져오는 게 맞고 네. 그게 아니라면 뭐 캐틀 브라움 이쪽으로 혹시 갈까요? 아 사실 헬로수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약간 이런 말이 있죠. 약간 쓰레시 안 되는 약간 이상한 아~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아 이거는 조합을 들고 나오네요. 징크스 브라운. 브라운. 예. 그럼 사실 쓰레시는 나오주는 게 약간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렇게 예, 맞죠. 어, 그러면서 변수. 오 성훈의 요나? 셀프 카운터죠? 셀프 카운터. 아 근데 브라운 상대로 이제 약간 유미가... 마시가 좋게 마시가 좋긴 한데. 와 성훈의 파이크 나오나요? 파이크가 또 어 성훈의 쓰레시? 이건 약간 어? 난 상호 아니다 아,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 어? 아 나 뭘로 가나요? 이거 지금 뭘로 가는 거죠? 그럼 아, 쓰레쉬 할 거면서 왜 이렇게 돌려야 하는지 쓰레쉬. 모르겠는데 네. 아, 일단 나옵니다. 바텀 구도는 깨져버렸네요 벌써 그러게요 앞에 쓰레쉬가 많이 유리한 상태에서 오 이거 녹턴의 궁극기가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이건 진짜 상체에서 또 약간 해줘야 되는 약간 피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때로는 약간 성훈 씨의 약간 진짜 럭키 이상호를 좀 궁금하기도 하고 쓰레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약간 그거 아니에요? 이상호 보고 있다 내가 진짜인 걸 보여준다 깨알같이 변호 하나 하자면 에이. 제가 이제 졌지만 1, 2세트 둘 다 시야가 점수가 거의 약 200점 아 그러게요 시야 점수 되게 산책은 잘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산책 가다가 그 발목이 잡혀서 문제지 자 일단 최종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락인이 됐고 근데 저는 쓰레시 픽이 아까 블레시도 말씀하셨나요? 그 녹턴 픽을 어떻게 보면 좀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려 들어오면서 뭔가 이게 공포를 연기하면서 원래 녹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쓰레시로 더 빨아들일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진짜 이 하얗고 예쁜 애 아리가 어떤 모습 보여줄지 결국 열렸습니다 와 그리고 그거에 상대하는 교일러스 과연 이건 진짜일까? 거짓일까? 거짓일까? 진짜일까?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하얗고 예쁜 요 이제 4인 1컴 팀과 저희 팀이 스크림을 하면서 노벤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 챌린저 장인들 서로 이제 우린 탈론 꼽고 하얗고 예쁜 아리 뽑았는데 아, 아리의 파괴력이구만 어?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다 아 그냥 틀렸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저도 원래 아리 장인이었던 거 아세요? 아 고릴라 씨가요? 제가 시즌2 때 아리 장인 랭커였어요 아 아리 장인이셨어요? 네, 아리 장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잘 내려왔어요 근데 잘 내려왔다고요? 당신은 잘 내려왔어요 제가 그러다가 어떻게 서포트하게 되신 건가요?
아리가 너프가 되면서 안 먹히더라고. 아리의 너프로 인해서. 아하,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 대파 없어지면서 내려왔어요, 제가 봤을 때. 아, 그쵸. 옛날에 또 아리의 대파 시절 때 정말 사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잘 내려왔어요는 좀 그렇네요, 투신 씨. 왜냐면 그 성적으로 증명하셨잖아요. 작고. 아, 잘했으니까. 난 박투신의 이렐리아 서폿이 너무 멋있었어. 이렐리아 서폿. 이렐리아 서폿을. 아, 근데 그거는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네. 아마 기억 속에서 모르실 거예요. 그건 뭐 하세요? 서로 리스맥이에요. 아, 당신을 돌릴 수 없잖아요. 빠지시라고요, 당신. 당신을 돌릴 수 없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데. 아니죠. 당신. 아, 이거 혹시 피디님 저희 캠으로 좀 돌려줄 수 있나요? 저 얼굴 보면서 좀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당신을 돌리면 울 거잖아요. 자, 두 분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네. 두 분은 저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희처럼 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청자분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제 프로에서 또 레전드 쓴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팬이 있기에 사실 저희가 그렇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네. 우리가 얼마나 응원하고 네. 또 고릴라 외치고 투신 네. 투신 외치면서 누가 저, 잘한다 누가 저 궁금한 잘한다. 게 있어요. 네, 뭐죠? 제가 팬 비하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갑자기 그 핀트를 팬트를 약간 들먹이면서 그것이, 아니, 그것이 아니라 네. 이제 저희 그냥 1절에 따는 거죠. 아니, 당신 시즌 2 때 우리보다 점수 높았잖아. 왜 이렇게 됐어? 그건 맞아. 나 시즌 2에 브론즈에서 헤엄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시즌 2에 나보다 상대 당신이 높았어. 그쵸,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근데 왜 지금 그 타릭한테. 당신은 14일날 일단 두고 보고요. 아. 일단 14일날 저한테 두고 보시고요. 그 전화 좀 하고 와야 되나요? 아, 그 뭐야, 지금 뭐야. 배그하고 있을 그 친구한테 여기 좀 말하고. 맵시한테요? 네, 맵시한테. 그 친구 제일 무섭거든요, 지금. 야, 그리고 당신 좀 많이 역한 게. 저요? 야, 상대 서포트들 지금 보면은 엘리엘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상대 서포트 개바르고 합방각 잡고 번호 따고 그것도 난 거예요. 진짜 역한 게 와, 왜 역해요? 그 네. 뭐야, 그 부시에서 막 평타 캔슬하고 이거 아유, 날왁이요? 똥을 싼다, 똥을 싸! 아유 아니, 그 무슨 그 부시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된대 아유 그래서 내가 서로 아는 그 약간 비법 공유하지 맙시다 저희는. 그거 그냥 룰루가 이 찍고 평타하고 시야 보이고 그냥 때리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세요 저희? 잘하는 척 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그거 그냥 룰루가 이 찍고 그냥 이 바르고 시야 보이네 부시 평타 이렇게 치면 되는데 룰루가 큐를 찍으니까 라칸이 아 그래요? 아니 지금 그 관통당하신 상대가 못한 건 얘기 안 하고 자기만 잘한 것만 그냥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랑 합방하실래요? 가리켜드림. 왜 합방이라고 그래? 강의. 강의? 약간 비대면, 그러니까 비대면 강의가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이제 실제로 강의해주고 그러면 이제 약간 좋은 분위기 만들면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제가 그 남이 좀 가르쳐드릴까요? 남이요? 네. 나쁘지 않은데요? 그 원딜만 데려오세요. 뭐라고? 남이 된다고요? 남이? 남이 좀 칠줄 알긴 하는데. 루시안만 데려오세요. 루시안만 데려오면 돼요. 아, 루시안 나비네. 알겠습니다. 일단 3초 남았으니까 게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박팀 대 4인 1검의 경기입니다. 이제 좀 약간 그 캐스터 같네. 아, 그래요? 네, 아까 그래요, 확실히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 드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노 선생님은 예.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아, 임시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것도 적죠. 하나, 둘, 셋, 도박, 파이팅! 청년피자 화이팅! 한 팀만 응원하실 거예요? 아니죠, 하나,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 두 팀 다 하시려고? 그래서 타이밍도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인베? 들어갑니다, 지금. 브라움의 장점? 릴레날스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하지만 또 성원 선수는 또 디테일하게 또 눈치 없이 포시자리 가진 않았네요. 누구처럼? 아니 요즘 포시자는 사기 아닙니까? 아 그거 그러니까 보통 포시자 좋긴 한데 이제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원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포터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그건 맞죠. 그건 맞죠. 하지만 이거는 주영철이 아니겠습니까, 루는? 맞습니다. 예.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투 대기. 이거는 근데 네. 클렌즈거든요 원딜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당할지 안 할지 이제 성운 정도 당하지 않으면 제가. 근데 이건 이런 거죠. 소대장이 이렇게 좀 탑에 손해 보는 것보다 원딜 클렌즈 빼는 게 훨씬 좋다. 이거 약간 옛날 그 사이온 시절 아니야? 이거는 당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일단 들어가요. 자. 근데 이거 혹시 도발 안 맞으면? 근데 쓰레쉬를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거 도발 안 맞으면? 쓰레쉬를. 이거. 와잘 잡았어요. 와. 와! 힐! 와, 굉장히 힐까지. 이거는 설계가! 진짜 플랜이, 그러니까 바텀이 중요하잖아요? 2대2 구도가? 네. 그거를 부셔버렸어요. 디테일하게, 진짜 전략도 좋았고, 깔끔한데요? 이게 설마, 뱀픽부터 지금 여기까지 설계한 플레이인가요? 그러게요. 와, 쉔을 왜 안 했는데? 근데 이거 좀 맞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그 순간이동이 없어서 되게 잘해야 돼요. 예. 그렇죠.
아 근데 디테일하고 어퍼샷도 차로 빠졌고. 예, 어 선수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략이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리 선수 이제 라인전 강하게 하려고 저발을 들고 왔고, 그것도 어느 팀 게임을 보통 이제 테를 들기 마련인데. 네. 그건 맞죠. 보통 이제 저마들 테리면은 저마가 급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네. 라인전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면 급해지는 거죠. 하지만 제약. 윌러스. 윌러스. 어 근데 좀 맞는 모습. 어 근데 서로 밀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하면 저마가 벌리고 죽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딜교환은 좋긴 한데. 네. 이 정화 있는 쪽이 많이 유리합니다. 사일러스는 텔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괜히 매우 한번 맞으면 그대로 갑니다. 와! 오! 3레벨 타이밍! 3레벨! 와! 교일러스! 아니, 교일러스 지금. 야! 빨딱 써 있는데요, 지금? 야, 교일러스 폼 모두 지금 챌린저 미드를 상대로.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지원군 도착. 안녕수야. 헬로 하러 왔어요? 자, 왔어요. 헬로수야 등장. 헬로수야 등장. 근데 이게 브라움이라 뭐가 되나요? 근데 이게 왜냐면.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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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저만 말랐고. 풀은 빠지겠는데. 오! 예측샷! 근데 이게 전멸이 없어서. 플래시 뭐가? 아, 도발! 도발! 아! 아니, 그 전멸이 있었더라면. 아니, 경기력이 너무 좋은데요, 둘 다? 야, 양띠. 와, 모임 좋았고요. 제가 이런 수야를 이겼네요. 어우, 너무 잘하는데. 아니, 경기 굉장히 꿀잼인데요, 지금까지? 와, 이 와중에 안녕수야님을 위로 올려주면서 투신이 자기 자랑. 문제 재셨어요? 와 역시 얄밉네. 역시 보는 너무 좋아. 그래. 야, 그런 걸 살게 된단 말이야. 난 그거 그 클립 보면서 나는 역했다니까. 그래서 눈치 빠른 애들 빨리 죽어줘야 돼. 영화에서도 빠르게 제거해주는 제거 1순위거든요. 예. 아니 또 극찬 들으셨잖아요, 진짜. 예, 예. 대부분 비방용이긴 하지만 진짜, 어, 욕을 들으시면서 박투시는 악마다. 악마다. 예, 악마다. 와. 자 그리고 레벨링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녹턴. 그래서 지금 교일러스가. 네. 픽의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헬까지 타주면서 이제 라인들을 보고 있죠, 실제로. 챌린저 아리 장애 상승 좋게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심지어 점화를 든 상대에게 먼저 승부를 걸어서 전멸을 뺐다. 맞죠. 와, 오, 이거, 지금. 어, 이거? 자, 너 전멸 아, 없잖아. 근데 이게 미는 라인이라. 오, 이거 좀 세요. 이거 세요. 팔이 없어요. 중격포. 아, 이게 중격포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은 이제 팡유 불러야 돼요. 이거 다이브 라인 챌린저 원딜인데 이걸 포기하나요? 근데 지금 정글 돌아야 돼요. 아, 근데 방이요. 이거 어. 아, 정글링 해야 돼요. 방... 오! 여기 아니 이걸 참아요? 나는 사면 이걸 안 불러요? 아, 이 양반이 네. 맨날 떨어진 이유를 알겠네. 많이 찾게 됐어요. 아, 뭐죠? 많이. 스냅이랑 똑같아요. 왜요? 아, 빠졌어요. 아, 좀 이기적으로 좀 부르면 이런 거는 불러야 되거든요. 예. 아. 많이 찾게 됐고요. 네. 그 심지어 쉔이 아까 순간 이동을 쓴 상태라 백업을 못 오거든요. 6대 전까지는 유리대비 또 못 잡거든요. 맞습니다. 참 잘하네요. 아직도 여전히 뭐 지금도 아직 베이가 계속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뽑은 여전 영원하네 계속. 근데 뽑은 영원한 거 이거 지금 요번 경기 잘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상당히 이제 오늘 한정이죠. 아 오늘 한정. 네, 오늘 한정. 그게 오늘도 아니 사실 5분 한정이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아직, 계속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해야 돼요. 맞습니다. 나는 상윤은 왜 네. 보여준 게 많으니까. 그럼 사실 뭐 좀. 네. 첨가를 하자면 네. 브라움이 아까 미드에 산책 갔다 오느라 아, 에, 나든상윤 씨 편했거든요. 아 맞죠. 이제 집을 갔다 와서 정면 승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징크스는 1킬도 못 올랐대요. 아까 쉐온 도움을 내서. 그렇죠. 그 티어가 밀리는데 사실 바텀 반반만 가도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경기팀. 뭐 현재 이제 녹돈도 슬슬 6레벨 찍히면 이제부터 약간 미드 정글로 또 되게 개입 많이 될 거고 네. 그때부터 다시 봐야겠죠. 왜냐면 이제 김민규도 이제 플래시가 없다 보니까 충분히 죽을 만하고 이제 라인을 좀 많이 모아놓고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미는 라인이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천천히 밀고 있고 성훈 선수의 위치가 발각돼서 일단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리를 좀 끌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아리가 정말 빡세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티어들은 아시죠? 공수는 안 씁니다. 루비오를 피하려고 해요. 맞아요. 그 심리를 어? 이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도 왜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 저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나름 이제 네. 마스 300점 정도에서 네. 마삼 예 네. 새벽 한 6시쯤 들어올리면은 그마 700점까지 걸립니다. 아, 예. 일부러 그 시간에 돌리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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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알겠어요. 예. 약간 우리 챌린지들 만나면 이제 아 예. 이상훈이 이런 거 같이 해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어제도 같이 6번 됐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 과정에서 어, 네. 어 이거 미드 포탑 한 칸?
아니 이거 무슨 놈인가요? 그 선수가 근데 이런 플레이를 잘하더라고요. 딱 빈틈 공략해가지고 착 한번 치고 빠지는 이제 자기가 손에 안 볼 타이밍에 맞다. 오늘 약간 손에는 안 보는 타이밍이긴 했어요. 약간 칼 타이밍이긴 한데. 네. 되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웨이브를 밀고 가서 다이브 라인을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교일러스가 만약에 타이밍 잡고 바텀 다이브를 성공시킨다면 저거 진짜 이거 큰일 납니다. 봐요. 이게 사일러스가 라인 클리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지금 똑같네요? 이러면 바텀 라인이 풀리니까 다시 바텀 가면 되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라인을 다이브를 시켜야 되는데. 아, 이 라인을 다이브 라인을. 네. 네, 그게 안 되는 게. 네. 아, 좀 아쉽네요. 아무래도 고티어 정글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 캐치. 아, 이거 한 칸? 아니! 아펠로스 이게 성사하면 이게 죽어. 아니, 이거. 아, 불편해요, 이거? 아, 두 칸. 아, 이거는. 먹고 가야죠. 아니, 이거는 아, 제가 막말로 네. 한 칸이야. 두 칸 먹을 수 있어요. 아펠리오스는 이거 촉촉촉촉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거는 원래 네. 성훈 선수가 네. 상대 내려오는 거 봐주면서 그 나는 상윤이 딱딱딱 때리면서 상대 왔다 빼자. 그렇죠. 아, 이게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전령 가는 건가요? 아, 전령으로 지금 가려고. 그렇죠. 한타 안 쓰고. 전령의 중요성을 생각하는데 지금 4인 1검 팀도 기한을 다치면 일단 차차 먼저 늦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칸 일단 꿀의 6렙이에요. 일단 걸렸는데 자 6렙 찍었고 그렇죠. 팡이 5렙 시간을 끌어야죠 어떻게든. 에 이거 징크스 브라운도 올라오고 있고 이거 근데 빠르게 안 하면 이거 아펠리스가 근데 총이 좋긴 해요. 무기가 좋아서 네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근데 삐뽀가 지금 5렙이라서 삐뽀 5레벨에 지금 아 녹턴은 6렙이거든. 어 빠지나요 그럼.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빠지면은 기분이 안 좋아. 자리 너무 좋아요. 바텀 웨이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자 그리고 어 이거 지금 집 갔다가 공으로 타긴 한 거죠. 근데 이게 근데 자리가 좀 불안하지 않나요? 네. 어 이거 시작할까요? 아 근데 바로 누가 누가 잘 거다. 저녁 우리가 먹었어요? 자 그리고 아 죽었어. 끝났어요. 와 이런 이거는 그래서 이게 다 죽은 거 같은데 아 다 죽는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 교재랑 등장했지만 교재랑 등장했지만 교비상 이거는 진짜 비상이에요. 이거는 교비상 큰일 났습니다. 와 아. 사실 네. 유리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도박팀이 먼저 왔고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 쫄았어요. 아 그리고 이게 자리를 내줬어. 그러니까 자 레드 카펫에 깔아주면서 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이게 네. 원래는 삐뽀가 6레벨이 되는 타이밍에 네. 약간 그 홈런 한번 쳐줘야 되거든요. 정글의 레벨링 차이도 좀 있었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거 또 스킬을 당했어요. 도발 정렬까지 잘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성훈의 스매시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보다 아래인가요? 아직까지는. 와. 그리고 여기서 잡아주면서 급하게 사일런스가 오긴 했지만 이미 전장은 끝이 나고 그렇죠. 하얗고 예쁜 선수의 매혹 빡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아니 근데 소대장 선수의 쉔 뭔가요? 그러게요 오늘 공이 뭐예요? 정화 빠졌어요? 아니 이런 것도 다 엄청 크죠?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야 소대장 이렇게 성장을 했나요? 아니 4인 1검 어제 그 스크린 봤을 때는 이런 기록이 아니었는데 거리도 왔는데 야 소대장 어 그래서 다이브 와요 사실 사일러스 와요 진작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자, 어 근데 이거 받긴 하는데 이게 브라운이라서 방패 들었어요? 자 이거 못 터뜨리면 와 아 근데 이거 징크스 패시부터 쿠레 쿠레 와요 쿠레 와요 쿠레 가야죠 쿠레 가야죠 쿠레 가야죠 쿠레 가야죠 쿠레 가야죠 아 물론 뭐 징크스의 이제 궁극기가 맞았더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쉽죠. 그래요. 아마 아리가 안 내려온다는 콜을 해가지고 아마 아리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떨어지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전 이해가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김승재로의 이 징크스가 이거 어떻게 막죠? 못 막아요. 지금 킬 먹을 킬 깔끔해 킬이 다 약간 적재적소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아리도 되게 잘 컸고 징크스도 이제 약간 아필로스 계속 차이가 날 텐데. 네. 징스키로 입장에서 징크스 굴리는 방법을 아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게임이 되게 심지어 브라움이에요. 그러니까 징크스 브라움은 결국 후반을 보는 그러니까 라인전 자체는 어느 정도 포기하는 그림인데 네. 지금 라인전에서 4킬을 챙겨간 거예요. 김대 선수가 또 안정적인 딜링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승재로의 딜링을 후반에 막아낼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아까 제가 지금 배고파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저게 성훈이에요? 이상호예요? 아 성훈 이름이 놀랍게도 성훈 씨입니다. 아 저는 예, 예, 지금 배가 고파서 저게 이상호로 보여가지고 저는 사실 초반에 뭔가 메이킹을 하긴 했거든요. 네. 좋은 그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예. 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고평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도가 되게 아름다우니까 아 우리 성훈 선수도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그러게요. 일단 그 탑이 계속 이제 탑에 손님도 있어가지고 사실 바텀에서 되게 메이킹 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사실 계속 이제 녹턴 공이랑 신공이 돌면 압박 받는 건 또 도박팀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건 계속 4인 1검 팀이고 어떻게 받아칠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아 근데 이거 징크스가 벌써 1코어가 완성이 됐고 이거 바텀 어떡하죠?
이게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약간 자기 부담스러웠으면 크라켄을 갔을 때 크라켄 말고 돌풍을 선택했을 텐데 네. 자기가 안전하게 딜링할 수 있다는 증거가 이제 크라켄을 갔다는 뜻이고 상당히 또 딜러 이제 막 탱커들도 많으니까 내가 딜로 다 막 찍어 눌러주겠다 갱승제로. 초반 흐름은 일단 왜냐면 도박팀이 굉장히 초반에는 이득을 많이 봤어야 되는 팀인데 네. 근데 되게 반대로 또 자연의 좀 초반 템포를 가져가주면서 그렇죠. 초반 흐름까지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령 시도한 게 결국 도박팀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상대 쪽으로 넘어가. 미드 들어왔는데. 괜히 들어왔다. 매혹이 없고. 자, 이거 근데 가지 않나요? 갈 것 같은데요. 갔어요. 스킬업 피했다고 들어가다가. 와, 이거는 네. 약간 상대 심리를 제대로 알았어요. 교일러스 무조건 들어온다. 얘 무조건 온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막 다이아 카드, 챌린저 카드면 일단 쫄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김민규 쫄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 버리는 거죠. 가장 좋은 장점이자 약점이었던 거예요. 누굴 만나서 쫄지 맞습니다. 않는다. 그리고 좋지만서도 때로는 쫄아야 될 때를 어림없이 늘 그렇듯이. 약간 그 벌써부터 내일 해설진의 라인업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스포 자세해 주세요. 아, 죄송해요. 스포 발언. 스포의 발언은 굉장히 좀 당일 이제 당일 예약하시는 분인데. 조금 카톡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슬슬. 네. 아, 카톡 타이밍은 새벽 1시입니다. 예. 약간 슬슬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문에. 일단 물론 뭐 사일러스는 피해자긴 해요, 사실. 맞아요. 예, 잘하고 있었는데 그 전령대가 너무 크게 들어가서. 도박팀이 요즘 이기는 시나리오가 거의 해줘 김민규 해줘 이런 패턴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 바텀 쪽에서 또 많이 쓸면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판 역시 바텀 쪽에서 좀 사고가 나면서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소대장의 대기 같은 경우는 사실 당할만 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서는 바텀에서는 굉장히 아까 본인 해설처럼 말씀하셨던 대로 바텀 다이브라던가 충분히 설계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럼 이거 최고로 이제 불앱이에요. 징그스 이제 못 막아요. 사거리가 너무 길어요. 아, 너무 세죠. 이거 맞았으면 해. 자,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니, 자, 야, 혼자인데? 아니, 이거 아니, 와, 드리블. 잘, 전멸 빼는.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챙공 있어요? 근데 이거, 가, 이거 아니. 아이디대로 가는 건가요? 일단 랜턴. 자, 방해요! 와, 안정과의 브럼. 와, 팀을 밀어넣는. 와. 그러자. 그리고 뒤로까지. 더블려! 아! 거의 게임 터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빠른 속도로 터지지 않았나요, 이거? 와, 2벤전 정말 강한데요, 4인 1검 팀. 야, 많은 사람들이 도박팀이 이길 것이라고 뭔가 예상을 했지만 호랑듯이 뒤집어버리면서 지금 11-2로 앞서 나갑니다, 4인 1검 팀. 이거는 좀 실드를 칠 수가 없네요. 실드가 좀 낫나고. 네. 실드가 납니다. 그렇죠. 사실 1렙부터 모든 뱀픽부터 1렙 설계 모든 전략까지 모든 설계가 깔끔했어요. 너무 깔끔했거든요. 큰 잡을 데가 없습니다. 맞죠. 사실 도박팀의 스포트라이트는 나는 상윤이 받아야 되는데 김민규가 약간 나 봐! 나 봐! 이러다가 자, 이런 거라도 끊어줘야죠. 그렇죠, 이런 거 해줘야 돼요. 네. 전혀 지장 없는 데스. 전지대. 아, 전지대. 네, 이거는 진짜, 용까지 먹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킬도 사실 팡녀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3대건 줄 수 있다. 맞죠. 일단 여기서 근데 되게 좋았거든. 이것도 사실 뭐? 드리블까지 좋죠. 하면서 깔끔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왜 갑자기? 약간 슥 한번 던져볼까 했는데 맞았고 여기서 갑자기 삐뽀가 들어갔는데 와, 안녕수야. 삐뽀를 세이브해주면서 그리고 아래쪽에서 갱승제로가 마무리하고 갱승제로가 더블. 너무 좋아요, 겐디 선수. 게임이 이제 복구가 가능할 정 할 수 있을지 정도로 의문이 가는. 네. 아니 15분에 5천 차이 납니다. 이거는 심지어 조합. 오, 그러네. 와, 역시 장인. 장인의 부른 낙이. 그리고 이제는 온콤 나겠는데요. 그러게요. 이제 이제 마지막 온콤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아리를 봤을 때 예. 만년설이를 가면서 약간 매혹의 적중률을 높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얗고 예쁜 선수는 막대 루덴을 가면서 무조건 딜을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있어요. 어떻게 예. 맞추겠다. 그죠. 다른 아리장인들은 이제 궁으로 들어가서 만년설이 만년설이 뿌리고, 한번 뿌리고 예. 매혹 뿌리면서 쓰면서 약간 메이킹 플레이를 많이 약간 선호하는데. 예. 딜링 위주로 확실히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얗고 좋대. 이런 거는 약간 저였으면 약간 한번 앞으로 한번 들어가보면서 해야 되나? 방금 그냥 약간 페이크 앞방무빙 앞방무빙 치면서 그렇죠. 필요하죠. 딱 그 브라운 큐 맞았을 때 그 트루피치
팩트도 잘 모르고.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만 가능한 거니까. 아 그래요? 예. 아, 예. 저희 둘만 가능한 사실 해설이 보이니까. 아, 그럼요. 예. 그렇죠. 오늘 시선이 좀 높은. 사실 아리로 이제 원팀만 치면은 이제 뭐 다이아까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아, 아리요? 네. 아, 전 됐죠. 자신 있으세요? 아, 자신 있죠. 어, 잠깐만요. 그냥 당근 좀 왔는데. 예, 당근 좀. 강콩이 당근 좀 오래 참았거든요. 아, 오래 참았거든요. 아, 맞네. 아, 이거 이상호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거 이상호 보셔. 하지만. 그, 교일렀어요. 아, 일단. 아, 근데 죽었어. 친구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파미온, 이게 사이버 당할 것 같지 않나? 이게 근데 룰이 근데 차가요? 방금 궁극기로 네. 징크스를 한번 날려서 시간은 벌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또한 번 더 와요? 그리고 전령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령 쓰면서. 누가 막나요? 이거 이번은 녹건 이거는 원래 갱드 성격이면 녹건 빠지라고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회다 보니까 야 거위 타게 이거 네. 2차 포탑 달달하거든요. 야 3차까지 했네요. 약간 와 야 저는 김승재 선수가 저걸 돈을 같이 준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네. 많이 순해졌더라고요. 네, 왜냐면 지금 많이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아. 대회라서 그래요. 스크림이었으면 가라고 했을 텐데 아. 대회다 보니까 때문에.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너도 크고 나도 크고 네. 난 이미 성장 충분하다. 네. 있어야 내가 안 죽는다. 아, 근데 김재 선수 템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떠가지고 벌써 템 차이가 너무 많이 커. 약 한 4천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앞에 뉴스 이제 1코어에다가 이제 뭐 2코어 나올랑 말랑인데 4천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게 또 브라움이 있으면은 원거리 딜러한테 한 2천원 추가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는 날 때리지만 방패를 맞거든요. 네. 그렇죠. 솔라리 하나 더 있는 거라서 사실상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자 그리고 4인 1검의 메인 오더가 제가 알기로 하얀 골품을 알고 있는데 오더가 항상 침착하고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한 오더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 약간 그 목소리 듣는데 마영인 줄 알았어요 살짝. 아, 약간, 아 나긋나긋하고 네, 약간 나긋나긋하고 약간 스폴라디오 느낌으로 약간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팀게임에서. 그 당신 보이스는 막 아,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해줘! 아. 제가 언제 해줘 합니까? 저도 오늘 진두지휘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딱 저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필요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들어볼 수 없는 그의 목소리고요. 이제 여기서 듣겠죠. 네. 네. 옆에 그 이제 지금 사일러스가 좀 보이긴 하는데. 네. 아 물론 게임이 좀 많이 힘들긴 해요. 네. 네. 5천 분 차이가 나서. 네. 하지만 또 이제 LUFA에서 역전 스토리가 많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네. 이런 게임도 굉장히 되게 장기전으로 많이 가고. 근데 요즘 경기들은 되게 오늘까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장기전이 많이 나왔던 건데 오늘 근데 생각보다 장기전이 많이 안 가요. 오늘 마지막 첫 경기 50분 하긴 했는데 네. 그게 굉장히 빠듯하게 많이 굴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는 운영 자기만의 이제 색깔, 그러게요. 팀만의 색깔을 알아버린 거 맞아요. 이제 아이덴티티를 서로 튀기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트 빨리 지셨잖아요. 마린 선수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끝난다. 울어도 돼. 상관 없거든. 아, 예. 없어요? 예, 예. 앞으로 경기가 없잖아요. 나비. 예. 당신 14일날 준비해요. 예. 예. 일단 용 30초라서 이제 다들 이제 용에서 이제 한바탕 하겠다라는 이제 서로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네 맞죠. 그리고 김승재로 선수가 암무빙을 칠 수 있는 게 쉔도 있고요 녹턴도 날라올 수 있고 브라움이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판이 제대로 깔렸습니다. 이거는 김승재로 해줘야 되는 거 근데 이게 바텀 핑 찍히는데요? 이거 2차까지 가겠다. 왜냐면 용 신경 쓰는 안 쓰는 거 알거든요. 그렇죠. 먹었는 거 아니까 아직 토박팀은 답답해요. 뭔가 용 한타도 안 되고 사이드도 안 되고 이 전반 저희 팀이 이랬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로들도 쓰레쉬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네. 유통기한이 있어요, 결국. 맞아요. 아, 쓰레쉬 유통기한. 그러니까 굴려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잠깐만요. 군대 선수 이거. 근데 결국 당할 거야. 근데 좀 늦었어요. 아, 이거는 갱승제로 좀 시켜야죠. 천원! 갱승제로 이거 앞에 리오스한테 들어가면. 이거 하나 더? 소대장까지, 이거 소대장까지 들어가죠. 잠깐만요. 한전드. 한전드가 아니죠? 근데 해주. 근데 이거는 사실 김재 선수. 그래도 하얗고 예쁜. 이거는 복수해야 된다. 깔끔하게 궁극기 안 썼어요. 궁극기 남았어요? 네. 궁극기 들어가고. 와, 깔끔하고. 자 그리고 이거. 이거 근데. 궁극기 남았어요? 하얗고 예쁜. 우와. 하얗고 예쁜. 와. 진야로. 그럼 빙봉 이후에. 와. 교비. 아니 교비. 교비. 야. 야 교비. 해줘 교비. 아 근데 이거 뭐 주고. 실드 두면서. 이긴 거 같은데. 그렇죠 이겼죠? 야. 이거를. 사일러스가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런 킬 교환은 사실 도박팀이 원하는 킬 교환이었거든요. 맞죠. 그리고 맛있는 걸 다 가져갔는데 먹어야 할 사람 다 먹었어요. 딜러들이. 네, 사일러스, 아펠루스, 아펠루스 방금 천원 터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 김재 선수의 스로잉이 아닌가 사실 그렇죠. 단추 자체가 잘못 끼워졌거든요. 야, 근데 여기서 저 선수가 한 번 3일 컸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고 아리가 분이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잘 들어가면서 와, 그리고 안녕수와의 인화균열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큐를 쓰면서 이제 스타일러스가 존냐까지 스타일러스 어그로 핑크도 들어가면서 먹어주고 나오면서 실드 딱 받고 네. 더블리쿨 돌리고 마무리까지. 이야 완벽한데요 지금까지. 사실 100%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었는데 전 4인 1검이 이제 네. 이제는 모르겠어요 사실. 킬을 다 많이 먹었고 이렇게 되면 네. 이젠 킬값을 해주고 교비와 이제 한정도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줘야죠. 근데 이제 저거 빵! 아! 근데 이게 죽나요 근데? 아니 이게 템이 3코어라서 이게 죽는 피인가요? 이게 근데 피가 이거, 많았거든요? 이거 그래서 갑자기 바론? 이러면 또 갑자기 커지죠 근데 이거? 이거 바론은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바론 근데 약간 급발진 왜냐면 고일루스가 텔이 있긴 그렇죠? 하거든요. 이거. 있어서 시간이 만약에 좀 끌린다면 일단 칩니다. 아, 근데 이게 근데 바로 상대가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사이즈가 눈치챘어요. 사이즈가 눈치챘고 왔어요. 아니 그거 뭐 팡이오가 지금 뭐예요? 핑 찍혔어요. 팡이오 핑 찍혔어요. 근데 쓰레도 멀어요? 쓰레 혹시 궁극기로 쓰레시 도움닫기 하면서 날라오나요?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완전 가운데 바로 날라오나요? 날라오나요? 싸움으로 돌리나요? 싸움으로? 야 제대로 돌아 빠졌겠다. 다 치고 빠지기? 비기비제이 자 봤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 한타가 되나요? 아, 이러면 필요하고.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다 죽어요. 이거는 바로 봐야죠. 아니, 오더가 좋은데요. 너무 좋네요. 미쳐 치다가 오는 걸 싸움으로 바로 돌려버리는 시나리오. 뽑기도 이제 위치를 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타를 저랑 하는 걸 깔끔했대요. 하야쿠의 품이 네. 나는 상대를 전장 이탈시켰어요. 너무 좋았죠. 그 장면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차로 꿀에 이제 진입. 너무 깔끔했습니다. 이거 다시금 역전하는 오히려 약간 자기가 던졌던 걸 다시 가져오는 네. 그러니까 상대가 더 심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던졌으니까 내가 다시 채우겠다. 그렇죠 갱승대로. 네. 그렇죠 그 궁극기부터 시작이었죠 사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에이스였던 거 지금까지는 여태껏 계속 그런 얘기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바텀이 이게 지는 구조가 수순이 이게 조금은 네.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맞죠. 이러면서 한전드가 조금 이제 해줘야 해야 되거든요. 해줘야죠. 예. 사실 근데 한전드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뭔가 우리 팀 쓰레시가 포식자 안 든 이상호 같다. 차라리 포식자 들고 다른 라인 도움이나 가주지. 조금 아쉽지 않나.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땐 당신이 문제래요. 저예요. 당신을 거쳐간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아니 그것은 저 지금 한탄데 여기서 아까 바로 치다가 일단 풀리고 예, 예, 말씀하시죠. 아리 진입이 너무 좋았죠, 처음에. 아, 포지션이 좋아요. 안 걸렸어요, 일단 아리 포지션이. 시야를 또, 와. 불을 끄면서 같이. 네.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마무리까지. 그리고, 상이은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맞을 수 없죠. 인력 값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주변적으로 보면은, 안녕수, 헬로우수야의 브라움도 너무 체력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불을 약간 세레모니죠? 네. 아, 이미 다 왔다. 일단 무섭게요. 불 좀 꺼줄래? 네. 아, 불 좀 꺼줄래? 네. 아니, 당신. 예? 지금 청양피자를 홍보해야지. 그거를 홍보하고 있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전 불 끄고 먹는 편이라가지고. 아, 그래요? 네, 내 램 좀 보게. 양이 이제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니까. 예. 아, 그래서 약간. 왔어요. 네, 죽어요, 근데. 갱승대로. 와, 갱승대로. 가졌고요, 일단. 자 그리고 근데 비기지 프리지 프리지 아벨 프리지 아벨 프리지 와 아리가 근데 아리가 너무 늦었어요 근데 이게 방금 불 끈 게 이게 또 이렇게 굴러가네요. 패착이 이게 이렇게 되면 또 몰라요 게임. 아니, 갱승제로 잘 큰 건 알겠다고요. 네. 알겠는데 그러면 같이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하얗고 예쁜 선수가 없었어요 방금은. 그렇죠.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보이스가 들리는 거 같죠. 아니 이거 왜 이게 이거 왜 지지 이러면서 이제. 당신 때문에 졌거든요. 그렇죠. 녹턴 왼쪽에 있는데 이게 궁극기가 없으니까 날라올 수 없고 와 중력포로 시작한 중력포가 나는 상금의 그 메소룸 킬가 네. 그렇죠. 그리고 프리딜각 나오면서 쭉킬 먹어주면서 방금 상황 너무 좋았죠. 그리고 스타일러스까지 들어가주면서 저 마무리까지 야 이러면 앞에 성장 사실 킬 교환하면 사실 뿌릴 게 없거든요. 그렇죠. 앞필로서 상고 떴고요. 알짜배기로다가 모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굉장히 대단한 게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속 빠꾸가 없네요. 그렇죠. 계속 우리는 할 거 하겠다. 계속 더블 킬. 근데 아리! 와 아리 매웠고요. 아니 지금 반응 근데 반응 좋았고요. 너무 좋았죠. 정화 반응 너무 좋았고 나는 장윤. 이거 제압?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죽으면. 진부스 궁이 있었으면 이제 죽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이거 더 와요? 더 오겠죠? 빠꾸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지금. 이거는 진짜 브레이크가 없어요. 네. 브레이크가 고장 났고
근데 그 과정에는 아직 알이 굵기가 나갈게요. 빨리 일단 좌중간 안타. 돌려. 1점 홈런. 근데 이게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파울 됐거든요. 그렇죠. 아니 날리면 뭐합니까? 파울인데. 자, 나중에 날렸지만 이 유타로 적용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쯤에 그만할 법도 한데. 또 가요? 진짜 리스펙합니다. 네. 또 가요? 극성의 공격성을 띄고 있네요, 정말. 이거 뭐 용시간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밀려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리고 왜냐면은 네. 그리고 굉장히 좀 필수 있어. 공도가 있는 플레이. 막기 시작하면 자, 아니 불 꺼. 네. 불 꺼 졸래 피자 좀 먹게. 피자야? 나 피자 좀 먹게. 네. 중력포 들어갔어요. 어, 네, 들어갔고. 아, 하지만 뭐? 이게 어, 근데 벌써 이게 이상호! 아니, 성훈이 안 돼, 성훈. 자, 자. 어, 근데 이게? 어, 묶였어요? 어, 근데 아, 근데 맞았고. 어, 어 들어왔는데 교비? 조식해로 조식해 그렇지 패시만 터졌네. 아 살았어요. 어? 아 근데 강공 등장. 강공 등장. 와 강공 등장. 강공 강공 등장. 한 명이 안 죽나요? 아 죽었어. 패시만. 와 큐. 아. 와 아니 이거를 도박팀. 어 도박팀 한타 대박인데요? 진짜 아이디 답네요. 팀명 다워요. 도박. 와 우리는 한타. 아니 방금 다 잘했어요 진짜. 에이. 원래 슈퍼플레이라 네. 함은 네. 우리가 못하고 생기가 잘해야 되는 이게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성훈이 무리했거든요. 근데 그거 덕분에 김승재를 또 무리했어요. 김승재도 무리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중력포까지 연계 그러면서 CC 연계까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걸 또 빨아주고 사일러스가 지금 그 타이밍이 너무 아쉬워요. 아 이게 안 터져서 패시브가 안 터져서 아니, 터졌으면은 가이티 하면서 다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서도 한 명을 못 잡아서 아 너무 와, 아쉽네요. 강국이 마무리해주고 와 이거 각 너무 예뻤죠? 아니 그래서 미드원디 딜러진의 지금 성장이 네. 엄청난데요? 야 이거는 서로 양쪽 미드 정글 다 미드 원딜들이 다 잘 컸죠? 그러게요. 원래 이 지금 탱성 재밌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게임이 여기까지 온 것도 네. 4인 1검은 생각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 초반에 진짜 완전 터진 게임이었는데 맞아요. 지치고 있거든요? 약간 그 하얗고 예쁨 어 우리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러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 뭐해 이미 끝난 게임이거든요. 멘탈 나갔죠. 그리고 이거 어, 징크스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생존할래. 수은 사버렸습니다. 사실 수은을 자기가 이미 여러 번 자기가 조금 띵킹 했더라면 사실 인간 수은이 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자기가 주체 못 해놓고 이게 수은 사는 꼬라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예. 느껴버린 거죠 지금.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 나의 역겨움에 내가 안 되겠다. 나의 그 나의 좀 치유해야겠다. 예. 어 그래서 저, 또 치나요? 탐켄치가 바텀에 있고 탐켄치가 텐에 있긴 한데 그렇죠. 또 쳐요? 야, 이 팀 경기 어, 너무 재밌게 하는데 쳤어요, 일단 쳤어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와라. 일단 갱생제로 화났거든요. 혼자서? 우리 내가 칠게. 아니까. 너네 왜 안 와? 이거 텔 빼겠다. 네. 그렇죠. 너 텔 안 타? 와 그리고 와 근데 여기 살았고 근데 팡이에요? 일단 살았고. 이거 그래. 정글이 근데 플래시가 빠졌어요. 정글인데. 어, 근데 이거 끝까지 가나? 끝까지 가나? 아, 나 이상. 이거 갔어요. 사일러스가 지금 손까지. 아, 날라가요. 날라요. 최고. 최고 IP다. 그리고 여기 최고 IP고. 이 기비제. 아, 근데 조금 노플이거든요. 아, 이게 최고인 조금 늦었어요. 아 근데 이거 더 아유 아깝고요. 자, 근데 이러는데 딜러진이 짱짜이가지고 사실 이거 끝났다잖아요 이거. 이거 김민규와 팡이 30초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부터 패시브 터지는 타이밍에 암모빈. 암모빈 하나요? 자, 흰색. 어? 어, 그래도 근데 비인기 BJ의 무기가 너무 있어요. 좋아요. 아 보여줍니다. 야 이 딜러 싸움 치열한데요. 근데 하얗품 몇 분 자리를 잡거든요. 아니 이거 특성상 이게 암살자의 포지션이 어? 어, 알아요. 그래도. 알아요. 눈치챘어요. 역시. 예. 아, 저기 이거? 많이 당하는 존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기 암살전이라 가지고. 예. 저기 보통 이제 쓰레쉬. 예. 약간 원거리 CC. 아, 예. 블리츠나 이런 챔프들. 예. CC도 보이잖아요. 어 근데 쫓아요. 아니 이 양반 이거 네버엔딩 스토리인데요. 아 이거는. 근데 그걸 또 알아요. 아니, 그렇죠. 정글도 없거든요. 이러면 지타임이 놓쳤죠? 근데, 아니 이런 말하기 뭐지? 너무 날먹하려는데요? 약간 상대가 몰라주길 바라면서 런이라고 저는 연애하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육당을 얼마나 하는지. 근데 여기까지 다시 이제 또 근데 초억제이 깎으면 사실 네. 한 80% 온 거예요. 왔어요. 그렇죠. 정말 다 왔습니다 그렇죠. 거의. 분명 저거 안 치고 지켰다가 빨리 왔으면 바로 먹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정성훈 형이 바른 쪽에서 기다리면서 바텀이랑 이제 미드 쪽 들어가는 거 기다리면 되죠. 그럼요. 사실 이제는 굉장히 플래시와 수원까지 있기 때문에 플래시 좋은 템을 싸운다? 거의 저는 힘이 거의 0에 0의 수렴한다 봅니다. 풀템 나왔습니다. 풀템. 그러게요. 예. 근데 또 모릅니다. 오늘 이거 경기만 아니, 봤을 때는 몰라요. 맞아요. 또 몰라요. 또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네, 이때까지 해온 그 약간 통계학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 네. 아직까지 충분히 던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지켜봐야겠죠. 오 근데 아리의 성장서가 네. 8킬 1데스 8어시 와 저거 진짜 매혹 잘못 맞으면 누구든 죽거든요. 바로 죽어요. 어 근데 낙인성민의 아이템도 지금 굉장히 확장이다. 그러게요. 마취까지 이제 초시기까지 이제 변수 변수는 해주겠는 모습이 이제는 변수는 그냥 브라운드 쓰레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쯤 되면 브라우미 쓰리시보다 훨씬 좋고 맞아요. 맞죠, 맞죠. 한 단계 들어가면 잘하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쓰리시가 맞습니다. 또 티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훈 선수 해줘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리한 건 4인 1검이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바텀 웨이브 기다리면서 발언 쪽 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속 발언 칠 거예요? 아 근데 성훈 집 가나요 이거? 근데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스텝도 안 돼요. 아 이거 죽이로 했나요? 근데 느낌이 올 거거든요 이게. 근데 아 오늘 다시 오는데 주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어. 브라운 방패 어? 여기서? 깡통이 잘 들어갔어요. 근데 아리 거시네요. 아리 달았어. 아리 달았어. 아리가 달았는데 이제는 무너 치는데요. 싸움이 안 돼요. 어, 야 펜타케 사긴데요. 펜승제로. 펜타케. 펜승제로. 펜승제로. 펜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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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대인동 펜승제로. 야 근데 이 팀 경기 진짜 화끈하게 하네요. 화끈해요. 와 진짜 화끈하게 하네요. 4인 1검 팀. 이게 약간 불도전데요? 아 32분인데 거의 약간 50킬로 나왔는데. 그렇죠. 와 분당 1킬로는 할 수 없네. 와 4인 1검 팀. 와 근데 저는 진짜 이번 경기를 보면서 와 이 팀 준비 잘해왔다. 그러게요. 픽부터 시작해서 노벤즈는 준비 확실하게 해왔구나를 와 느끼는 뭔가 게임 경기였습니다. 와 대단한데. 잘하네요. 확실히 느꼈습니다. 뭐죠? 안녕수아의 브라움은 이상호 쓰레시보다 티어가 높다. 역시 근데 아, 진짜 그럼 마지막 한타 2판 한정 근데 진짜 알아줬잖아요. 마지막 한타 방패 안 들었으면 그거 큰일 났어요. 아, 그건 맞죠. 네, 이렇게 딱 들으니까 네. 이제 아리가 위험해도 지켰고 아니 그거 이 누르고 그래. 아니 당신 브람 하세요? 한 번씩 아예 오케이. 네. 아 그렇기 때문에 4인 1검 일단은 1대0으로 앞서 나가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아직 2세트와 3세트 맞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이어가 봐야 되는데 그리고 히든룰이 노벤전이었잖아요. 이제는 벤을 하면 또 다른 구도가 나올 겁니다. 맞아요. 아, 그래도 도박팀도 사실 딜러들이 초반에 그러니까 게임이 너무 터지긴 했지만은 보여줬어요. 맞아요. 아, 우리가 왜 챌린전인지 저력. 네,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딜량 준비됐나요 지금? 징크스 딜량 아마 폭발하지 않았을까 많이 때렸거든요. 과연 징크스의 딜량은 몇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와, 만나면 족족 때렸어요 근데. 와 징크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리면서도 계속 딜하면서 잘린 거거든요 저게. 그럼요. 진짜 이거 진짜 실전 축구예요. 만날 때마다 싸웠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라이드 때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실합딜입니다. 아 실합딜. 네. 실합딜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그게 왜냐면 이거 진짜 많이 싸웠잖아요. 아 그렇죠. 눈 마주치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네. 마주치면은 계속 때려주면서 야 갱승제네 징크스. 그리고 야. 진짜 하얗고 예쁨의 아리는 왜? 된당하는지 보여줬죠. 네. 왜 아리로 챌린저를 찍을 수 있었던지. 아 근데 그에 반면 진짜 아니 상윤 선수도 초반에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지만 후반에 정말 잘했고 야 김민규의 사일러스 아 이거 과감했어요. 근데 네. 하지만 너무 과감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랑 한번 붙어봤는데 네. 어? 할만하네? 근데 맞아요. 그게 오만이었어요. 맞습니다. 진짜 오만이 그게 오만이었어요. 근데 또 그런 이제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좋은 장면을 몇 개 만들긴 했지만 맞아요. 그렇죠. 네. 아, 그 진짜 그 미드에서 분명 잘하긴 했는데 네.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원래 그 줄타기라는 게 한 번 삐끗하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잘했어요. 맞아요. 챌린저 상대로.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사실 서포트에서 티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또 성훈 선수가 그만큼 잘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 성훈 선생님께서 잘 안 보이지 않았나. 그 약간 이전에 시작했던 그 8강전 패자전 1차전이랑 비슷하네요. 네. 네 약간 그런 티어 느낌이... 차이를 조금 보여줬어야 구조가 되는데 구조가 비슷하긴 하네요. 오히려 약간 티어가 네. 바뀐 것처럼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네. 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 근데 멘트 칠 때마다 왜 자꾸 웃으세요, 근데? 약간 빌드업, 약간 뭐 기억이 나네요. 자꾸 그 해상이 되는 건가요? 네? 돌리려고 하는데 네. 안 돼요 저희한테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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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니야. 약간 그 나를 잊으려고 약간 성훈한테 그 자꾸 떠넘기기 하이라이트 준비됐다고 합니다. 예. 바로 보시죠. 보시죠. 아니 어떤 플레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예. 초반인데 이 설계를 누가 했는지 진짜. 소대장의 쉔 궁금하네요. 이건 진짜 뭐 누구의 오너인지 모르겠지만 오너 자체가 너무 좋았고 이게 진짜 좋았던 게 이 쓰레시가 초반에 주도권 잡아야 되는데 그러세요 여기 자 그리고 여기 사실 생각보다 소대장의 쉔에서 모든 게 시작 많이 됐어요. 와 그렇죠. 여기서 어? 도발 정면까지 들어갑니다. 성훈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러게요. 도망가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면서 야, 잡으면서 행승제로 신난다. 한 대씩 툭툭툭툭툭 계속 쳐주죠, 계속 쳐주죠. 그리고 또 브라움의 뇌진탕 펀치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다이브를 하지만은 이게 브라움이 방패를 들고 당한 상태라 시간을 잘 벌었거든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엉덩구 갱승제로 뒤에서 프리딜. 바로 죽었고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도 궁극기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 여기 안 맞으면서 좋은 플레이가 나왔고 여기서 아 사인이 조금 무량이 들어온 장면이었죠 이거는. 인력값 들어간 빅포 들어갔습니다. 야 그리고 안녕수가 막아주고 이거를 그리고 갱제의 마무리 이것도 컸어요. 맞습니다.
신나다 발동하면서 마지막 아펠리오스까지 그리고 슬래시까지 집어주면서 여기서도 네. 분명 도박팀이 이득을 봤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하야쿠 FM이 그걸 막아버렸어요. 앞에 계속 딜하면서 그리고 뒤에 들어왔지만 야 여기서 어떻게 보면 교비가 와. 교비가 3대1로 교비 하이라이트 뽑아줬죠. 그렇죠. 들어가면서 아 여기까지 정말 욕전 하나 싶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방금도 이게 하야쿠 FM 선수가 굉장히 똥을 싼 거를 치운다고 이제 이 장면. 아, 이 장면이 아 아무것도 모르고 칩 가고 네. 있어요. 몇 시 가고 이게 저게 죽나요? 어떻게? 3코였죠? 자, 여기서 교이루 교이루 앗 사마 아 무너지는 교비. 야 그리고 여기서 하야쿠 이쁨에 슈플레이 나오죠. 들어가면서 여기서. 야 데미지 넣어주면서 사실 불 끄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약간 또 들어가서 그렇긴 하네. 좀 잘 날리긴 했는데 이미 다 한 탈 끝난 후고요. 아, 이 장면에 사실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해도 맞습니다. 아니 아닐 정도로 아저 여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야 여기서 너무 좋았거든요. 프리딜 나오면서 사실 계속 이제 서로 치킨 착 해주면서 네. 장군 멍멍 해주는데 서로 이제 저력이 따로 계속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잡아주면서 아, 여기. 여기서 이 장면에서 솔직히 여기까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들어가면서 셔츠찍 맞고 앞에 딱 중력 넣어주면서 시시한 게임에서 사일러스가 한번 버텨요. 사일러스 버텨주고 한번 살아주면서 이거 여기서 다 사는 게 말이 안 돼요 진짜. 와 한탄 포커싱 집중력이 너무 좋았어요. 뒤로 일단 발전 살아있지만 광의 큐까지. 여기서 안녕수의 브라움이 네. 메이킹을 해주면서 브라움은 사실 메이킹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메이킹은 캠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쉔궁이 조금 빨리 써졌으면 어땠을까. 아, 사실 쉔궁 떨어지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림이 있었지만 그 부분 좀 아쉬웠고 여기서 중요했던 게 방패를 들었잖아요. 아래가 끌렸는데 맞아요. 앞에 딜이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심지어 탐키즈가 깎고 하고 오지만은 띄웠는데도 달았어요. 맞아요. 브라움 완용사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자 이거 한정 이상호보다 위. 아니 난 그냥 위. 그냥 위. 오케이 인정. 받고 더. 자 이렇게 잡으면서 게임이 펜타킬까지.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LUF 이제 펜타킬 두 번째죠? 네, 두 번째 펜타킬이죠. 펜타킬. 첫 번째가 이제 아라드 선수가 맞습니다. 달성했던 펜타킬이었고 네. 자 첫 번째 매치 그러니까 저희 경기에 이벤트 당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 이벤트 당첨자 자 거의 30만 상당의 와~ 이제 게이밍 세트를 저는요 받게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이분입니다. 두두두두 ENFP AB형 ENFP 성향의 AB형인 것 같은데요? 인싸네. 인싸. 아, AB. 근데 AB형은 약간 좀 그 오락가락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E가 약간 E가 원래 이제 외향성. 아 예, 그래요? N은 뭐예요? 그러게요. 아 N. 그건 모르고 네. 청년 NP자. 아 청년 NP자. 당신 뭐야? 예, 예. 아 너무 좋고. 예. 자 당첨되셨으니까 쪽지로 발송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이게 뭐 한 달까지도 쪽지를 안 받는다. 그럼 우리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럼요. 다른 분으로 부럽다.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에그콘 예. 피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맛이가 좋겠다. 예. 예. 피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본방과 중계방에서 채팅만 치시는 분들에게 그냥 이제 쪽지로 아프리카 쪽지로 계속 이제 쿠폰 나가고 있으니까 무상으로 발송해 주세요. 나도 내일 쳐야겠다. 네, 치면 매니저 뭐 혹시 더 주나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이건 쳐내야 돼요. 악성 오가기 때문에. 악성, 예, 예. 아, 이런 거 주면 큰일 나거든요. 예, 예. 악성 오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 채팅 치시면서 또 재미있게 보시면은 그렇다고 너무 또 청년 피자 이렇게 하신다고 드리는 거 예. 아니니까 적재적소에 또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치고 빠지고 잘해야 예. 되거든요. 마르셀로 느낌으로다가. 자 지금 민규 팀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김민규 팀 빨리 준비해 주시고 좀 치시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맛깔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리고 개원 1회용이에요 저는. 전 두 번은 못해요 저는. 아, 무슨 소리예요. 네, 저는 내일 와야 되는데. SK에서도 레전드 쓰고 오셨잖아요. 예, 네, 저희 밴댕을 쓰고 있어요. 저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빨딱 이후에? 예, 예 저희는 아, 볼 수 없을 것 같고. 아, 또 해명하셔도 바윙! 예. 해명하셨어요? 실력이 서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이 꼬였다고. 그러니까 원래 날이 서있다라고 표현했는데 날이 서있다라고 말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빨딱 서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었는데 날이 빨딱 서있다는 충분히 이제 여기까지 형용할 수 있는 수위였거든요. 근데 빨딱 서있다밖에 말을 못했어요. 아, 뒤에 이제 약간 그게 근데 무금처리 돼요. 뒤에 약간 날이라고 이게 또 머리에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얘기를 네, 하면은 필터링... 장면이 지나가서 네. 그게 막 네. 템포가 끊길 수 있거든요. 맞죠. 네, 전 여기까지. 아, 네. 지금 도박팀에서 피드백 중이라서 줄을 안 선다고 하는데 줄 서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은 당신들은 피드백 하는 거 안 되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네. 네. 그냥 빨리 끝나고 피자 메뉴 고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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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피자 마무리 합시다 아름답게. 자 네. 오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피맥으로
예. 아름다운 탈락. 하지만 예. 아까 도박팀의 거의 그 투표율이 75%가 넘었기 때문에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응원하고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왜냐? 네. 제안골 보고 싶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예. 그걸 봐야 기대하는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삼각을 가졌으면 하는 약간 팬들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맞죠. 그래서 또 이제 도박팀도 힘내고 4인 인컴도 힘냈으면 좋겠고요. 자, 뱀픽 준비되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부터 경기가 어떻게 보면 좀 오늘 만약에 4인 인컴 이긴다면 2대0 2대0 사실 8강전에서는 거의 막 엄대엄 나오면서 계속 풀세트 접전 갔었는데 야, 이게 4강 결정전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크림에서 이제 강했던 팀들도 이제 약간 대회에 강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역시 질문. LCK에서도 그렇나요? 실제로 이제 스크림이랑 대회는 다르죠. 무조건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스크림을 많이 이기고 오면은 자신감이 넘치는 건 맞아요. 예. 자신감. 근데 당일 대회 날에 컨디션에 따라 예. 그리고 픽에 따라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음식도 되게 중요시합니다. 예. 전 대회 전날 안 먹는 음식이 그냥 몇 개 있어요. 미역국? 아니요, 아니요. 가끔 저희 때는 약간 그 속옷을 안 갈입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경기 때마다 그 색깔만 입어야 돼. 자, 그럼 일단 뱀픽 보시면. 예. 뱀픽 가시죠. 뱀픽 가시죠. 그래 이번 판은 그리고 뱀픽이기 때문에 네. 사실 하얗고 예쁜 알이라든가 이런 거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제 도박팀에게는 오히려 이번 판이 약간 기회지 않을까. 자, 룰루를 일단 안녕수의 룰루를 배를 해주고요. 룰루 원툴. 자, 뱀픽을 준비해 왔겠죠, 서로서로. 보통 이게 첫 배는 아리가 나오는 게 사실 정배의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첫 배는 아리가 안 나오는 게 좀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혹시 교일러스 인정해주나요? 아니, 할만하다? 교일러스 인정해주나요? 사실 근데 교일러스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 일단 공에 파이크. 넌 안 되겠다. 파이크는 안 된다. 파이크는 인정하는 모습이고. 근데 아리 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실제로. 아리, 저도 아리는 무조건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앙들의 문제가 자기들이 상대편이 잘 이길 줄 알아요? 그것도 있고 약간 나도 할 수 있어. 네. 아, 내가 할게. 아, 그래, 난 가져올게. 나 할만 했는데. 팀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팀은 아닌데. 야, 이렇게 되면 징크스나 지금 아리는 그냥 살거든요. 야, 도박팀 일단은 블리츠까지 변해주는 모습 약간 딱 4인 1검 딱 그거네요. 그냥 밥 때면서 사고 안 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 것 같고. 자, 아니면 여기서 아리나 징크스 하나 자르고 하나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막벤 진짜 아리 안 나오나요, 이거? 자신만만한가요, 김민규? 이거는 저는 그렇죠, 이게 맞죠, 이게 맞아요. 지새끼 같은 놈 끝까지 긴장감 요소. 예, 그렇죠. 확실히 방송을 잘해요. 중요하거든요. 확실히 방송을 잘해요. 맞아요. 얄밉네. 2차까지 배를 하면서 야, 쓰레쉬는 상대해보니까 쉽더라. 네. 차라리 쓰레쉬를 해라. 이런 네. 느낌인 것 같죠. 루시아는 좀 주기 빡세다. 변수가 많아요. 네. 많은 상륜의 징크스를 그러면 또 사실 켄치가 근데, 또 정배지 않나요? 근데 방금 케이틀린 그러니까 사실 징크스 때문에 졌다라기보다는 그냥 게임 자체가 이상했어요. 맞아요. 네, 뱀픽보다는 설계 능력 자체가 좋았어요. 그냥 그렇죠. 1렙부터 전령까지 부분 이거 혹시 그 럭키 이상호 질리언 가나요? 뭔가 느낌이 비슷한데요, 이거? 아니, 질리언 아, 그 약간 보다는 네, 그리고 캐치 질리언이 좀 쓰기 어려운 픽입니다, 사실. 아, 그런가요? 그래요? 오려워. 아, 이게 저거는 이제 하도 레전드니까 아시겠지, 하겠지만 우리 아마 우리 같은 아마에서 노는 사람들은 질리언 같은 거 어려워요. 그 질리언을 하니까 원딜들이 싫어해. 왜요? 공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스펠을 써요. 죽어야 되는데. 그 다시 몸이다 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근데 어제는 스킬샷 괜찮던데요? 맞아요. 스킬 좋아요. 다음부터 경기 없는 사람이고요. 네? 네. 와, 소대장에 쉔 한 번 더 나오나요? 그럼 사실 이제 캐티는 또 잘 맞네. 쓰레쉬랑 사실 이제 켄치가 너무 켄치 안 하나요? 네, 콩 켄치. 나오는데 전 정말 좋았다고 보거든요. 네. 이번엔 오른으로 가네요. 오른으로 켄치보다는 약간 한타에서 한타 때 조금 더 역할, 이니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징크스 같은 뚜벅이 상대로 오른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러면은 살짝 그 헬로스야의 또 브라움이 충분히 가능하죠. 오른의 카운터. 네. 오른 여기서 뽑는 게 맞는 건지 맛있게 살짝... 뭐냐 이거? 뭐라고? 야, 김민규. 요블랑이요? 아니 약간 진짜 제가 약간 이 캠각이 약간 김민규 같기도 하고. 예? 아니 김민규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얗고 예쁨이 원래 몬스터 2 그러니까 아리 말고 요블랑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좀 뺏어 오는 느낌도 있고. 저는 그리고 신드라에서 한번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저 새끼 다시 못하게. 그냥 진짜 지새끼 같은 저 녀석에 콧대를 단단하게 눌렀으면 좋겠어 진짜. 브라운. 근데 일단은 브라운까지 그렇죠. 오른발은 브라운 무조건 나와요. 맛이가 좋거든요. 그러면 또 서포밴에 좀 제격밴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팡이의 삐뽀라던가. 삐뽀 근데 네. 삐뽀가 사실 그러니까 유명세에 비해 막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맞아요. 그 강화가 좀 덜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배좀 더. 그 차라리 그냥 자크로 한번 쭉 들어가는 걸로 날아가주는 막아주는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아니면 박현 선수가 트런들도 최근에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쉔 같은 거 나오고 브라운 나왔을 때 또 트런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키드 스틱 한번. 흔들 스틱? 네. 근데 이게 또 근데 또 3AP라 가지고 또 이게 과연 할지 모르겠는데 네. 지켜봐야겠죠. 아, 네. 혹시 쓰레쉬 펜 안 나오나요? 이거 약간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또 아, 럭스. 아, 쓰레쉬 펜 안 나와. 캐틀럭스를 또 이식한. 그렇죠. 어, 근데 아니, 이거는 너무 미쳤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프로 마인드의 뱀픽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틀반의 캐틀럭스는 약간 프로시에서 많이 먹히는. 신상대로까지는 이거 괜찮은데. 네, 약간 프로시에서 많이 먹히는 뱀픽인데. 이러면 신드라도 충분히 나올 만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게요. 신드라 뭐 르블랑대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어? 야, 일단. 야, 꿀에. 꿀리베어. 꿀리베어? 보면 사람을 찍거든요. 또 아무래도 쿨 선수가 이제 남자친구분이 또 유명인이기 때문에 뒤에서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네. 근데 이게 정글로 가지 않을까요? 네, 네. 아니 정글... 그래도 이게 네. 체프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아 부러우신가 봐요. 네? 아 저도 실제로... 애교 드래곤님은 뭐 안 도와주시나요? 애교 드래곤 경기 때 아무무 배웠잖아요. 애교 드래곤. 아니 저 군대 때 저도 뒤에서 애교 드래곤이 아무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저 뒤에서 한번 말해줬다가. 아, 네. 어 그러면서 이제 팡런들. 맞죠. 아 나왔죠, 나왔죠, 나왔죠. 팡런들. 네. 재련된. 어 캐틀모로 가나? 좀 아쉬운데요? 사이드 거 성! 성! 아니 이게 왜요? 왜요? 네. 저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제가 당신 집에 처음에 왔을 때 네. 모르가나 버리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모르가나 진짜 쏘지 마라 잖아. 예. 챌린저의 서폿에 그거는 약간 그게 안 나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아, 브라움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라이즈까지 이야 하얗고 예쁩니다. 와 네. 너무 이게 도박팀의 그 힘이 너무 빠지지 않나. 모든 픽에 카운터를 당한 것 같아요, 저는. 바텀도 그렇고, 심지어 브라운 대 모르가나, 모르가나가 심지어 안 할 만한, 브라운이 할 만하거든요. 아, 할 만해요? 네, 저게. 의외로 그 브라운의 Q자리 아파요. 네, 와. 저게 실드도 깨지고. 네, 의외로 아파요. 맞다 보면 직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저게 그리고 나중에 되면 또 징크스 캐틀 밀어내거든요, 사거리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최종 화면 보면서 계속 얘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게. 구도가 근데 막상 근데 또 이렇게 픽밴만 봤을 때는 네. 도박 팀이 뭔가 잘했을 때 이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때, 이전 네. 경기를 봤는데 이전 경기도 뱀픽이 비슷했어요. 맞아요. 유리했는데 결국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좀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렇죠. 하지만 실수라면 안 되는 조합이에요. 맞아요. 원거리 서폿에다가 르블랑 이거는 한번 무너진 순간 끝입니다. 코인이 없어요. 점 진짜 낭 떨어집니다 지금. 교불랑에 뭐가 자꾸 이상한 거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약간 자꾸. 아니, 약간 그 라인을 제대로 탄 것 같아요 저 선수. 아, 예. 근데 게르다나가 또 옛날부터 이제 라인 적 강캐로도 그렇죠. 유명하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실력 차이로 좀 찍어 눌러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도박 팀에서는 확실하게 바텀은 이기고 가야 뭐 이기는 주든지 가는데 아니, 픽밴도 이길 수밖에 없는 픽밴이긴 맞아요. 해요 사실. 네, 이거 바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게요. 언제까지 김민규한테 기댈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케이틀린이 약간 거품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그러니까 LUF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조금 비벼지면서 길어지다 보면 케이틀린이 아이템이 떠요. 네. 근데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장점을, 그러니까 이점을 잡았을 때 끝내는 팀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기 시작하면 케이틀린이 힘이 빠지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과연 나는 상윤이 아이템이 갖춰질 때까지 게임을 버틸 수 있을지 맞습니다. 그게 많이 궁금하긴 하네요. 상윤이 버틸 수 있을지 좀, 그리고 초반에 좀 사고가 어느 정도 나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 사고 없이 한번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른대 신분 어떤가요, 선생님들?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그냥 버티해요. 그냥 서로 이제 그냥 서로 즐기는 거죠. 땀 나. 너 한 대, 오케이 나 한 대. 어, 나 착취한 대. 약간 오른은 아 땅땅땅 아이템을 만드네. 네. 어, 너 집 가야겠네. 근데 이제 쉔이랑 이제 오른의 차이는 네. 팀원이 누가 잘하냐. 아. 쉔은 그러니까 이제 단결된 의지를 이제 쓰면서 날아가는 거고 네. 오른은 이제 그 뿌 하면서 이제 한타를 네. 해야 되는데 안녕 수야가 빡. 아 네. 막아주니까. 네. 우리 확실히 네. 카운트 쳐줄 수 있는 또 그런 것들도 있고. 아, 서로 또 착취를 터뜨리는 예. 또 탑라인이 될 것 같고. 네, 확실히 근데 LUF가 계속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네. 팀들이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슬슬 다 모든 팀들이 실수를 줄이고 있고, 약간 이분파는 물론 도박팀은 실수, 서로 실수가 많은 팀도 있긴 하지만, 네. 야, 팀들이 약간 다들 약간 각양각색으로 색깔을 잡아가고, 아이덴티티들이 그렇죠.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팀들의 그 색깔. 피자 메뉴 정하듯이, 아. 한 팀은 약간 페퍼로니, 아. 한 팀은 슈프림 피자. 저는 치자 피즈. 아. 네. 저는 에그콘. 아. 좋아하시네 확실히. 아이고 선물로 드려야겠어요. 제가 에그 원툴이에요 제가.
아, 메뉴를 에코밖에 모르는 그, 것 같기도 하고. 아, 무슨 소리예요? 반반 먹었다고요. 아, 반반. 아, 반반 네, 인정합니다. 그 시림프랑 반반 먹었다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진짜 보면 LVF가 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재밌는 게 네. 스크림 성적이랑 완전 다르게. 아니 스크림 꼴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스크림 꼴등이었고. 아니, 저기는 비즈니스래요. 그냥. 아, 저희는 그냥 진짜 네. 딱 회식도 없어요. 저희는. 회식도 없고 그냥 딱 만나서 하고 어 빠이 이러고 간다니까. 아 근데 왜 이렇게 강해진 겁니까? 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팀은 그런 게 없어요. 대회 가면 잘하는 스타일. 아... 대회 가면은 필요한 말만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크림 할 때는 대충 저요? 하다가 대회 가면은 아 이겨야 되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런 스타일. 어쩐지 난 스크림 때 나상대로 남이라 그리고 하더라고. 이런 말인데 박투 씨는 나상대로 남이라 하길래 박투 씨는 프로 때도 스크림 답 없으면 마우스 던지고 나갔어요. 아 그래? 그런 네.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답 없는 게임은 마우스 던지고 나갔어요. 너무, 이 양반은 너무 이거다. 너무 많이 쳤다 이거. 아니야? 마우스는 던졌고요. 아, 던진 거 맞아요? 네, 마우스 쓰면 그 딱 포즈 걸고 먼저 나간 사람 박두신 님이 게임을 떠났습니다. 아, 가장 전 빠르게 포기하고 일바로 나가요. 일바로 나가요 이 양반. 아, 왜냐면 더 이상 연습에 네. 영향이 없을 것 같으면 약간 서로 이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스크림이라고 하면 야, 그게 없으면 이제 대회 가면 또 잘하잖아요. 대회 가면 아, 그 라칸으로 그냥 또. 황금 라칸. 그렇죠. 대회에서 또 서로 많이 만나봤잖아요. 맞죠. 서로가 네. 좀 무서웠나요? 매번 울렸죠 제가. 어디 뭐 라칸? 뭐 탐캐치 그냥 당신 저희한테도 많이 졌잖아요. 아, 지긴 왜냐면 이게 스포도 당연히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많이 지긴 했어요. 근데 저도 이긴 적도 저도 투신한테 많이 졌어요. 네. 아 그래요? 이게 그 상성이 있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강하고 네. 누가 누구한테 강하고 누가 누구한테 네. 강하다 가장 강해 있어요. 저는 누가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룰러코장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약간 데프트 마타 힘들었거든요. 전 덴마는 오히려 조금 그만 지금 게임 시작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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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보시죠.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나셨나요? 약간요? 아, 좀 덥네. 아, 좀. 두 번째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박팀 여기서 무너지면은 도박팀 역시 탈락이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탈락하면은 청년 피자 먹으면서 네. 맥주 하면서 빠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또 마무리 딛고가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마무리는 청년 피자. 마무리 못 하셨네요? 오늘 하십니까? 아, 이제 밥 먹어야죠. 네. 아, 오늘 일단 강콩 씨 플래시가 빠지고 시작했어요, 일단. 오? 시작을 했네요. 일단 플래시 빠지고. 야, 1레벨에 좀 리드를 보는 걸 많이 준비를 해온 그래요. 모습이죠, 4인 1거. 그러게요. 그래서 브라움으로 자꾸 약간 강한, 초반은 강한 이점을 이용하고 있죠. 근데 플래시 뺀 것 중에서 가장 영향력 뭐가 없긴 해요. 사실 맞아요. 4인 1거면서 탑10 갈 것도 아니고 맞아요. 서로 어차피 착지 서로 착지평타 착지평타 대결이라서 저건 의미가 없지 않나. 근데 이게 또 사실 볼리베어가 네. 의외로 갱킹이 세요. 아, 정말 세요. 정말 셉니다. 오른 잡을만 해요. 진짜 지금 말했잖아요. 고문사람 찍는다고. 네. 누워있던 체크까지 양의 와드 생긴 거 봐라죠 그냥 그렇죠. 저는 그 라이엇 주먹 와드 써요. 아 주먹 와드 이게 있는 사람이 몇 명도 없거든요. 아 맞죠 맞죠. 예. 예. 그 주는 사람 몇 명 없죠. 그렇죠. 일단 시작점을 알고 시작을 하죠. 아무래도 캡틴 모르가나 원거리 서폿이다 보니까 리실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도 리실 안 합니다. 그걸 아니까 이게 약간 첼 약간 고티어 원딜의 특기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슬슬 바텀 살짝 아쉬워요. 왜요? 저거 박투신 선수였으면 더블 안 찍고 큐 찍었 그러니까 안 보여주면서 평타 계속 앞으로 가면서 평타 계속 쳤을 거예요. 아, 네. 안 해줬던 거요? 네. 부시에서? 이게 그러니까 살짝 그 박두진 클립 있죠? 나갔다 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스킬을 안 보여주면 못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네. 특징이 뭐냐면 돈 뜯고 마순 채우려고. 그 맞아요. 네. 마순 파이팅 걸려고. 네.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려 돌려야 되니까. 이게 사실 건너가면서 약간 브라운 큐브 무빙으로 피하고 모르가나 속박 맞춰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맞춰주면서. 네. 그리고 서로 그러면서. 근데 이게 징크스라서 이랩이 안 밀려요 또! 그렇죠. 맞춰서 더 근데 이거는 약간 많은 거 아니죠 그래도 예 그리고 모르가나 벌써 만화가 나옵니다. 아, 예. 좋아요. 그래도 약간 그리고 약간 이성우 씨 그림 보니까 W 세 개 치더라고 모르가나로. 와 진짜 미친 변태 새끼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저 뛰어 원딜들이랑 했을 때 예, CS를 너무 못 먹으니까 아니 Q를 맞춰서 묶어줄 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저 뛰어 원딜들이 먹을 바에 내가 먹고 내가 큐리하겠다. 아니 일단 그러면 말씀드릴게 저 티어인데 왜 모르가나래요? 원딜이 저 티어면은 모르가나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는 네. 스레시 모르가나 투툴이었어가지고 네. 그랬지만 요즘 챔프 많이 넓혀서 요즘 또 안 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모르가나 상위원 모르가나 상위원. 오, 들기 없네. 아 대포. 뭐 포. 뭐 이게 좀 아쉽네요. 비교는 잘했지만 네. 상대는 먹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진짜 근데 민규는 대단한 게 안 쫄아요. 예, 안 쫄아요. 민규 할 거 다 하고 누가 오더라도 네 먹을 거 안 먹고 보통 이제 라이즈가 이거 밀고 집 갔다가 여는 사오는 타이밍에 반대쪽의 순간 이동을 보면서 이득을 보는 게 이제 팀원 전략이거든요. 너무 SK예요. 네. 너무 SK컴이야. 지금 네, 바텀 쪽에 와드가 있었으면 바로 뒤로 가가지고 이거 바텀 디테일 탑틸 탱 보면서 이제 후딱 딱 네. 아 근데 지금 라인스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플레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 한번 죽으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근데 와드 근데 이거 와드가 근데 이거 여기를 박는 와드가 있네. 알프시라는데 뒤에 와드를 박는. 정확하요? 가다가 와 이거 몰라요. 와드인지 몰라요. 이거 이건 모를 만 해요. 네. 이거 상륜의 그 약간 수익이 나왔어요. 네. 프로의 짬이죠.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시간 벌어주는 없는 거거든요. 척. 와도 없는 척. 근데 오늘 약간 팡이오 선수는 약간 정글링만 도는 걸로 컨셉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근데 자꾸 레벨링 느리더라고요. 아까 삐뽀도 뭔가 좀 느낌이 네. 없었거든요. 약간 RPG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 티어들한테 그래도 갱가스 실패한 것보다는 맞죠. 사실 아니 근데 그럴 거면 레벨이라도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건 롤이잖아요. RPG가 맞죠. 아니라. 맞죠. 예. 근데 역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플래시 뺀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지금 탑 쪽은 전혀 그냥 둘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서 르블랑이 사실 이렇게 딜교환 잘해주면은 정글러가 근데... 와서 전멸을 빼주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참 잘하네요. 그래도 교블랑 테를 안 타고 왔는데 왜 안 봤는데 왜 레벨이 낮죠 더 근데 라이즈도 라이즈도 테를 아꼈거든요. 내 템을 사왔는데 얘가 왜 레벨 더 낮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신선한 감정을 담지 마세요. 그렇죠. 아주 네, 많이 네, 궁금한가 보네요. 네. 아, 이제 만화가 없는 상태고 최대한 만화 끝까지 땡겨 쓰고 비스켓 먹어야죠. 그래서 저는 꼬레 선수 굉장히 아쉬운 점 포시자를 샀는데 신발이 없어요. 아 이거 중요해요. 포시자를 그러니까, 샀는데 신발 안 샀어요. 대세라서 들긴 들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렇죠. 신발 눈을 들진 않았겠죠? 와 마법의 신발 대참사죠. 마법의 신발까지 찍고 쓰면은 그거. 왜냐면 또 가성비를 챙기기 위해서 보통 안 보통 안 드는 편이 많은데 예. 아찔하긴 하네요. 예. 자, 일단 노신발로 예. 이게 사실 지금이 약간 트런들이 집 갔다 와서 갱 타이밍이 한데 이게 너무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아 근데 또 위치가 걸려가지고 어 이거 와 잘 걸었어요. 잘 걸었어요. 기도 근데 근데 플러스 아 근데 뒤에 아, 저, 올리브 왔어요. 등장. 왔어요. 꿀이 등장. 포식자였다면 포식자에서 갖다 걸었네요. 그러게요. 아, 아니 그리고 헬로스야 이거 아니, 백업도 백업 타이밍이 이런 말은 뭐죠? 왜 챌린저보다 빨라? 왜 자꾸 챌린저보다 빨라요 얘가? 아니 챌린저 집도 안 갔어요 지금. 집을 갔다 온 건데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헬로스야가 먼저 집 갔다가 바텀 먼저 오잖아요. 아하 이런 부분이 제가 이상으로 볼 때 느끼는 점이에요. 아니 왜 제가 나옵니까? 지금 성운이 못 하고 있는데. 뭐 CS는 당신이 잘하면 성운이라고요. 아 감사. 예. 그럼 이제 나 쉔공까지 야무지게 찍었고 네, 오름도 플래시가 돌아왔고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탑은 그래도 약간 이러면 기분 좋을 거 내가 저 티어들끼리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우리 그냥 평화평화에서 CS나 먹자. 그렇죠. 기분 좋게. 이랑 내랑 우리 이제 어디가 좋은지 우리는 깐부잖아. 그렇죠. 네, 우리는 깐부니까 우리 팀 짱! 서로 안 떨어지길 바랬을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서 이제 고티어들이 남거든요. 그리고 정글러들이 어차피 자기 쪽에 안 오길 바랄 거예요. 맞아. 서로 안 가요. 그리고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탑쪽에는 네. 그냥 물론 가면 잡을 아니에요. 수 있는 타이밍은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메인 이벤트는 바텀이니까 네, 맞습니다. 드래곤 동서 바텀 주도권 동서? 내가 오늘 동서는 좋아. 그래 이쪽으로 달려주겠다. 그리고 이게 또 모르가나가 살짝 무서워서 못 나가거든요 혼자. 맞아요. 미드 좋아요? 아니 첼첼 바텀인데 이거 미드 바텀 미드 쇼커도 꽉 잡고 아니, 있고요. 바텀이 이게 월드에 맞나요? 그리고 이게 멜망기 구조 특성상 네. 10CS하면 20개 차이면 사실 크게 타격 없거든요. 맞아요. 그 어차피 후반을 가고 어차피 복구는 돼요. 맞아 어차피 그냥 킬 하나 주워 먹을 수 있고 네. 그냥 설계 잘하면 아까처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도 실수하고요. 그렇죠. 그 사실 김민교가 계속 잘해주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드가 결국 혼자 하는 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호응이 돼야 되는데 트런들은 RPG 중 모르가나는 라인전에서 이겨보겠다고 묶여있고 시야 안 열어줘. 네. 라이즈를 괴롭혀주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참 프로 약간 민규도 진짜 이게 민규한테 해줘야 하는 게 진짜 이상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규가 잘 안 돼요. 민규도 못해서 팀이 약간 지는 그림 가야지 약간 정상적인 그림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왜 계속 민규가 해줘. 맞아요. 저는 김민규 선수의 오늘 플레이에 좀 놀랐어요. 와 이 정도였나? 어 김민규가 이 정도였나? 네, 근데 또 놀란 거는 성훈이 이 정도였나? 다른 중위 중요 네. 맞아요. 약간 그 우리 성훈 좋아요. 성훈 보여주자. 바로 듣고 있나 이제 그렇죠? 보여줍니다 성훈. 그래도 죽었다. 죽었어요. 아, 헬로스야의 희생. 자, 근데 플래시 W. 플래시 W. 플래시 W 잡나요? 재앙. 불큐. 재앙 불큐. 아, 근데 진짜 이게 아니, 진작 근데 잡나요? 잡았어요? 도발. 도발풀? 도발. 아, 플래시. 아, 아, 짜잔. 트릭이었습니다. 피자가 두 배. 예. 트릭이었습니다. 어? 예. 피자를 시켰는데 두 판이 왔네. 예. 아, 이게 뭐죠? 지금? 뭘 먹어야 되지? 하다가 고민하시다가 그렇죠. 아,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듬 밀고 있고. 근데 이건 전면까지? 이게, 근데
네. 생각보다 그래도 모르간의 픽을 그래도 이제는 보여줬어요. 아, 지금은 비록 전력이 먹혔더라 하지만 그렇죠. 바텀에서 그래도 되게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네. 진짜 아니 하필 제가 성원 그 실력에 얘기하고 있었는데 좋은 플레이가 나와 가지고 바로 뭐 나와버리네. 근데 이제는 보여주면 되긴 했어요. 어? 지금 라이즈야? 탑 쪽으로 가나요? 아 이건 전력도 가지고 탑픽 강 나오면 살짝 보고 탑 갈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안 가나요? 아이고 압수 설마 저기는 맞다? 그들만의 라인이라서 네, 이거는 네. 비보장지대예요. 그리고 일단 강콩은 기분 나쁠 게 없는 게 쉔이 출장을 갔는데 외화를 못 보러 왔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탑을 버리고 갔다 오면은 뭔가 어시스트나 킬이 들어와야 되는데 갔다 왔는데 강콩은 뭐야 쟤 왜 갔어 약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미드가 로빈 갔을 때 생각보다 또 골드를 또 많이 먹으면서 맛있어요. 빵이에요 등장? 아 그냥 와요? 빵이에요 왔어요? 아니 난이 빠지긴 했어요. 난이 빠지긴 했거든요. 빵이에요? 이거 그리고 모르가나도 와요? 모르가나 성... 헐! 와! 이거 잡으면 잡을까요? 못 잡았고 일단 강콩 등장 저! 뿌 하나요? 근데 이게 강콩도 근데 여기서 이게 칸나가 이거 점프하면 아아 칸나! 이러면 다시 소대장 빵 소대장 기분 나빵 끝 기분 너무 좋죠. 기분 너무 좋죠. 너도 아무것도 못했구나. 역시 우리 깜프라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저 헤르메스 신발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두 번 정도 죽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이들 보지 못한 채. 근데 이것도 네. 사실 이게 이 라인 프리즈하는 게 이게 사실 저는 약간 좀 기분이 나쁜 게 저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게. 근데 이게 브라움이 미드에 있으니까 지금 건너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시간에 그냥 바텀 가는 게 아니, 뭐 어차피 이게 네. 미드 뭐야 저기 이상한 르블랑이 갑자기 미드 아니 미드를 트런들이 먹고 있고 르블랑이 지금 여기서 이게 이 미드들의 진짜 자만과 뭐라 이걸 뭐라 설명을 하지? 이게 이기심이 아닐까. 이것도 기둥 네. 그냥 쓰지 말고 김민규가 오는 타이밍에 기둥을 썼으면 하얗고 예쁘면 이러고 못 있어요. 맞죠. 이제는 뭐 기둥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뭐 공으로 빼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김민규가 물론 바텀에 가서 이득을 보긴 했지만 네. 사실 손해가 너무 막심해요. 이제 너무 미드 네 칸 먹었고 네. CS도 생각보다 이제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돈 차이도 많이 날 거거든요. 네. 이거는 30킬부터 약간 1 30 CS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요. 한계예요. 솔킬. 맞아 죽어요. 근데 이게 트러들이 뭐 할 수 있나요? 근데 이거 트러들 드리블 와요. 꿀에 와요. 꿀에 와요. 못 잡아요. 이거 그냥 들어서 들어서 너희놈 빵. 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팡이에요가 아니라 펑이네요. 네. 네. 펑 터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김민규가 초반 기세가 좋았는데 그때 계속 정글이랑 같이 했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요즘 단풍나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저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컸거든요. 아 예. 그 세계에서는 약간 좀 그건데 여기서는 좀 아쉽네요. 네. 약간 페이커 같은 느낌. 네. 아 조금 아쉽네요. 아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었는데 아 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갱승대 선수도 뭐 실수 좀 밀렸지만 1킬 먹고 기분 좋아졌죠. 아이고 또 가만히 있는데 또 먼저 코어팀 뽑았어요. 또 희한한 그렇죠. 주워 먹으니까 물론 뭐 신발을 안 사서 땡겨 쓴 거긴 한데 뭐. 네. 근데 정말 단촐하네요. 네, 근데 저게 기분이 나빠요. 근데 나는 신발을 갔는데 내가 코어팀이 먼저 없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맞아요. 코어팀 먼저 뜨는 게 좀 더 네. 기분 좋고 왜냐면 상대 선열 없고 나 닌탑에 약간 그런 거 있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깨알같이 대포 못 먹었고요. 예. 많이 놓치는데요? 늘 그랬어요. 근데 이제 3개 정도 놓친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네. 너무 많은 걸 보여줬어요. 아, 이따가 때까지. 피자 먹으려고. 아, 그것도 대포 먹으면 배부르니까. 헝그리 정신? 예. 그래서 바텀도 먼저 꿰주면서 이거 치는 거 알아요? 치는 거 압니다? 공간까지 땡겨주면서 근데 이거 쉔도 있기 때문에 네. 싸움하려고 오는 것 같은데 왜냐면 라이즈가 잘 컸어요. 라이즈 잘 컸고 징크스도 일단 단조라지만 나 1코어 나왔거든요. 볼리비어 가나요 이거? 일단 큐 빠졌고 아 근데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게 각이 안 보여요 지금. 그래도? 위쪽 이거 김민규 김민규 일단? 김민규? 일단 아래쪽 아래쪽? 근데 안정수야 못했어요. 자 근데 쉔 응고 들어갔어요. 삼나 들어갔고 끝난 거 근데 여기서 징크스 징크스가 전작 이탈이에요 김민규. 아 이거는 들어오면서 와 끝까지 살아가는 브라우. 아 이거 위험해요. 아, 또 한 번 징크스 트리플 킬.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도박. 끝이 보이고 있어요. 자, 많이 아쉽네요. 왜 또 징크스가 4킬이죠 도대체? 아, 징크스가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근데 이게 가게 좀 안 좋아. 이게 김민규 선수가 너무 앞으로 나가다. 2렙 차이 나거든요, 또. 그러니까 팀원이 아래쪽에서 용싸움을 보길래 도와주러 가야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라이즈를 만나서 전장 이탈 당했어. 이거 하야코 선수가 이미 3렙이 앞서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등까지 써주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오르가나까지.
이 모르가 출시가 없는 것도 크거든요. 네. 아, 전멸까지 맞았네요, 모르가나. 너무 이상한데요? 야,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게 모르가나 픽이. 보이시나요, 이제? 살짝 보이기 시작하네. 예. 오, 거기서. 아, 하지만. 야, 안녕수야. 잘 세워주면서. 저 약간 케이틀린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케이틀린이요? 네, 케이틀린이 의외로 별로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근데 그러게 너는 옥규 선수의 케이틀린은 아니 근데 그게 말해주긴 했거든요. 사실 근데 아니어서? 게임이 극후반으로 갔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근데 그럼 이제 끌고 갈 시간이 이제 힘이 없다라는 건데 네. 사실 김민규가 그것까지 끌고 다 주겠는 그때까지는 근데 르블랑은 이것도 초반에 좀 2등을 보면 되게 좋은 챔피언인데 그래요? 이미 초반이 다 구도가 지나갔고 미드는 2렙 차이 나고 이젠 너무 힘들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르블랑이라는 챔피언은 미드 정글의 약간 힘으로 그렇죠. 이득을 초반 저렙 구간에서 이득을 봐줘야 되는 캐릭터인데 네. 하여튼 그런 게 없으니 그렇죠. 이제 챔피언을 자연스럽게 썩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근데 아까 상황보다 훨씬 좋아요. 전 경기보다 상황 좋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요? 아, 물론 골드 네. 차이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벌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뭔가 사건이 또 터질 것 같은데요? 아, 네. 올리네. 자, 빠졌고요. 아, 도주름 터너 좋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바텀 쪽 백업을 와야 되는 케이틀린이라서 네. 이게 원거리 딜러가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좋거든요. 지금 미드에서 빵빵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또 1경기를 생각하면 지금 무빙! 아, 무빙 뭐죠? 간다, 궁! 없나요? 궁이 없어요! 실쿨이에요, 실쿨! 그리고 이런 모르가 나가 먹었어요. 아, 이런 모르래도 케이틀린이 먹으면서 어떻게든 뜯어 나가야 되는데. 아니 트론들은 그 와중에 또 먹고 있네요. 아 일단은 계속 네. 나 성장할래. 챙겨줘야죠. 오 그리고 근데 그들만의 리그인 줄 알았더니 탑샷보다 1차 하는데 예. 의외로 그 Q를 맞췄을 때 강화 Q 세서 더 빠졌고요. 예 맞아. 아 그리고 요즘 왠지 모르게 저 티어 탑들이 솔라리 가더라고요. 썬파 카이템을 안 가고 그래서 솔라리. 보면 솔라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전 지는 거예요. 저게 이제 오른이 저 그 게리 형님께서 또 유행시킨 템들이라고 하죠. 뭐 선 솔라리. 그럼 제가 들기로는 약간 그 원래 그 약간 템을 하나 올리고 나서 아, 그래요? 약간 후발대로 가는 느낌으로 들었는데 카메로 아, 배웠나요? 살짝? 네. 게리 형 빌딩 거 아는데 약간 진짜 개 같은 빌드. 예, 미리 살짝 빼가지고. 아, 예, 그렇죠. 아니, 진짜 빼고. 좀 세시네. 게리 같은 빌드 말고. 그 사실 그렇죠. 네. 솔라리는 네. 저희들의 영역이에요. 침범하는 거예요. 맞죠. 아, 우리 서포터들의 싼 맛을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 자기들이 뺏어가냐고. 절본이나. 이게 또 다른 라인에서 쓰기 시작하면 너프되거든요. 아, 맞아요. 예. 이 구원 같은 경우도 잘 쓰고 있다 갑자기 올라프가 구원 들기 시작하더니 사라졌어요, 타이틀이. 아, 그래서 너프 당한 거군요, 예. 이게. 예. 괜히 그냥 뭐 우리끼리 즐기고 있는데 이제는 안 돼요. 이제 1대1이 안 돼요. 랩차 모아라고 뒤쪽으로 빠져서 오는 것만 받아먹어야 되는데 이 선수의 아까 최고 장점 이제 단점 쫄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안 쪼는 건 좋은데 네. 그러니까 깜부를 데려와야 돼요 사실. 야, 이렇게 지금 한 명씩 그러니까 르블랑픽 자체가 어쨌든 친구를 데리고 해야 되는데 친구가 지금 없어요. 네. 외로워요. 구독한 친구 지금 여기서 해설하고 있어요. 근데 자, 그리고 알아요. 근데 왜 바텀 되게 계속 하는 걸 알거든요. 눈치 제대로 챈 것 같은데 이거 보이면 죽어요. 근데 그럼 세 명이거든요. 근데 라이즈 궁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텀 핑 안 찍히나요? 보였어. 라이즈 궁 타나요? 무인 마녀사가 먼저 솔트리 먼저 따이나요? 이거 하이퀘 뿜? 이거 이상해요. 네. 이상해요. 일단 성훈 Q 맞출 자신 없어. 궁극기부터 박죠. 근데 이거 카이팅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근데 맞췄고. 이게 덧 여기 잡았어요.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라인 하나 끊었고. 자 이거 잡나요? 이것까지 잡으면 이거 자 궁극기죠. 이거 죽나요? 안 걸. 아 이게 죽네요. 나이를 사가지고. 그래서 미드. 고속도로? 미드 고속도로 줄여요? 이거는 나쁘지 않죠. 4인이거 확실히 2권 주면 돼. 자기도 2등은 봐요. 아니 하이퍼 예쁘신데 김민규 같은 게 약간 보였는데 좀 그걸 좀 빨리 쓰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게 RP했었는데 그리고 저 그러면서 자 서로 근데 이제 지금 진짜 김민규 없나? 일단 꿀에는 점프 있죠? 아니 근데 김민규 왜 또 혼자 안 나요? 플래시? 궁극기로 둘이 왔어요. 아니 궁극기로 빼면 되지 않았나요 방금? 궁은 또 플래시는 돌기 마련이니까 궁극기도 돌기 마련이잖아요. 돌기 마련이니까 돌기 마련이니까 일단은 당황했는지 맞는 모습이었고요. 야 경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도박팀에서 또 용 그래도 용을 줄 생각이죠. 라이징에 끊을 수 있을 것 같죠? 탑을 그냥 테일 타는 거면서 이제 아직 좀 더 크겠다. 그렇죠. 아, 라이징 성장이 땡겨 쓰겠다. 네, 용 먹어라. 그리고 다람용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럼 뭐 들고 있을 때 이제 토크가 떴고 저는 캐트리 지금 토크가 떴고 사실 내 원딜 소화 잘 컸어요 지금. 어 근데 캐트리 갑자기 몰아먹어서 아 어휴 이런 거 뺏기면 큰일 나거든요. 오 무빙 이진수가 징크스 많이 해봐서 저런 걸 다들 잘 알아요. 맞아요. 안 보여도 잘 뺏더라고요. 그들만의 보는 각이 있더라고요 장인들의. 네 그렇죠. 근데 막상 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트런들의 하얗고 또 시작인가요? 근데 아 사실 아 좀 아직 아나 사실 일단 탑탑부터 뭐예요? 탑탑부터 뭐예요? 빠졌고 탑탑부터 아 김민경 아 이게 아 여기까지 야 하지만 이 결과 아니, 과정에서 성훈 선수가 죽었고 자 1일 건 뭐예요? 맞았어요. 플래시 되게 시동 좋았고요. 자 그리고 2차까지 압박 들어갑니다. 갱승대로의 갱크스. 참고로 보통 야 보통 이제 모르가나 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손좀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그래도 서포터. 아 갱승대로 지금 1세트에서 두 번째 경기까지도. 오늘 진짜. 예. 아 친구 배그 근데 이 친구 배그 안 하나요 근데? 에임이 좋은데요? 친구 찾고 있어요. 옛날에 좀 쳤었죠. 친구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친구는 저기 로스트 쪽. 로스트 쪽을 좀 하는 친구기 때문에. 뽕뽕 뽀로봉. 네. 그거를 이제 하는 친구라서 뭐. 근데 오늘 갱크스의 궁극 기각이 예술입니다. 되게 재밌네요. 근데 서로 이제 원딜들이 잘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4인 1검에 아까 막 경기 보니까 또 20분인데 막 바로 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러게요. 왜냐면 아직 근데 아직도 몰라. 왜냐면 계속 서로 치고 갖고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눈 맞추면은 서로 빼는 건 서로 모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이게 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갱년수가 이렇게 또 캐리를 하면 또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밴 피깅이 나오거든요. 왜 징크스 밴 안 했어? 그것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 게임이 결과론적인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맞죠. 이게 안 좋은 패픽도 네. 이기면은 좋은 패픽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한 번씩 감독님이 실수할 때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이제 애들아 미안하다, 뱀 실수했다 이러면서 해줘. 아 감독님들, 감독님들도 있다. 진짜 꼬였다. 꼬였다. 꼬였는데 애들 해줘. 이러면서 하고 이제 대장하시고 또 시작하는 건가요? 해주는 팀이 있어. 맞아요. 선수들이 잘 해석하는 팀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갑자기 또 그게 메타가 돼. 맞아요. 그래요? 실수를 했는데 갑자기 메타가 돼.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이기면 결국 그게 그런 게 있군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또 있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친구 CS가 조금 약간 그 좀 갔죠? 많이 갔어요. 140개 지금. 약간 썩어가고 있어요. 네. 참 탑적으로 너무 귀엽네요. 서로 CS 다 비슷한. 플래시 판단. 마녀사 플래시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케이틀린 킬 먹이는 거 좋아요. 이런 플레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도박팀에서도 나는 상연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캐트린 이제 후반 갔을 때는 확실히 좋은 원딜이거든요. 그렇죠. 4코어까지만 뜨면은 진짜 다 죽일 수 있고 심지어 트런들이 기둥을 세우면서 암라인한테 궁극기를 써주면은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맞죠. 이거 진짜 도박팀 이전 경기보다는 훨씬 할 만해요. 상연 선수 진짜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진짜 보여줄 때가 왔어요, 상연. 참 이게 안 그래도 저기는 아무래도 투첼이다 보니까 네. 딜러들이 투첼이다 보니까 좀 구조적으로 이런 거 아껴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럼. 근데 이게 마법 방어력 아이템이 없어서 녹아요. 되게 강콩 녹아요. 강콩 녹아요.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 김민경은 빨리 포탑이라도 쳐야죠. 네. 상대가 바텀 쪽에서 이득 보면은 그러게요. 포탑이라도 쳐야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미 미드 3차까지 밀렸기 때문에 네. 케이틀린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맞아요. 계속 미드 안 오히려 여유로워요. 네. 근데 이런 타이밍에 갑자기 바론 가면은 큰일 납니다. 맞죠. 그래서 또 시작됐어요. 또 시작됐어요. 4인 1검. 너가 바텀에 가? 우리 한번 쳐볼게. 원딜이 바텀에 있어. 오른쪽 텔이 없어요. 그럼서 라이즈 올라오고. 아 이거는 먹힐 것 같은데요. 너무 빠른데요. 케이틀린 와야 되는데요. 혹시 팡이에요? 이거 스틸 들어가나요? 팡이에요? 일단 각은 돼요. 일단 각은 맞았어요. 맞았어요. 팡이에요. 근데 딜은 나왔고. 근데 이거 바로 먹고. 근데 이거 라이즈가 아래 나는 상용 막하고 있죠? 하이코 F 위험해요. 근데 근데 케이미? 그렇죠. 오른 자 잡아. 이거 비행기비제. 이러면 비행기비제. 이게 오히려 지금 비행기비제. 비행기비제. 근데 쏘대죠. 와, 잠시만, 이거는 역으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역으로 바로 먹을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안 돼도 해야 됩니다. 어둠의 속박이 너무 잘 들어왔어요.
성훈 선수의 큐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아니 근데 이게 어 그래도 꿀해. 자 이거 근데 꿀에, 시야가 없어요. 기회는 왔다. 제어와드부터 바꿔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어와드 일단 쓰고 하나 박아봐야죠. 쓰고 눈치 봐야 돼요. 눈치 봐야 돼요. 야 이거 스마 싸움으로 가나요? 빠밤 빠밤. 근데 레벨 2렙 차예요. 2렙 차긴 한데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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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박 구백대였어요. 구백대 공격입니다. 아저씨 오랜만에 하는 거 바뀌었어요. 자 그러네요. 어 아빠 형이에요. 너무 가야죠. 어 형이요. 아 넘어갔어요. 바로 먹게. 아 이거를 또 그냥 큐 한번 긁고 근데 라이즈 근데 라이즈 자 라이즈 잡고 잡았나요? 오 그럼 아 큐 너무 맞췄어요 지금. 저 지금 LUF 경기력에 심장이 안 뛰어요. 심장이 안 뛰어요? 아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와 이거를 지금 아 왜 이렇게 재밌는 걸 그들만 보고 있었나. 자 근데 그 성원 아 성원 아, 자, 이거는 잡힐 것 같죠. 그래도 비행기 뒤에 어 근데? 어? 방패 하지마 헬로스야 헬로스야 하지마 방패. 아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방패로 못 막았어요 지금. 근데 그 두박팀 입장에서 일단 바로 먹었거든요? 그렇죠. 와 그리고 상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먹는 뭔가 유리하다는 느낌 없긴 해요. 진짜 사실. 없어요. 그냥 서로 진짜 반반이에요. 그래도 네. 나는 상윤 7킬 0데스 그러게요. 판은 깔렸어요. 판은 깔렸어요. 그리고 팡이요 지금 기둥 원툴 제대로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 탱탱도 잘 둘러주면서 탱킹이 어느 정도 보완을 했기 때문에 혹시 그 강콩 선수 솔라리 좀 썼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몇 번 썼는지 이게 탑라인이기 예. 때문에 솔라리를 많이 사용 안 해봤을 거거든요. 그러게요. 아, 이거 버그 아니겠죠? 한 번도 혹시, 안 썼나요? 그러면 지금? 헬로우스야의 솔라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헬로우스야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 좀 궁금해서 아, 완전 그렇죠. 버그인지 예. 아, 왜 샀나요 이러면? 아, 이거 이상호가 그 약간 그 도가니탕 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아, 미카엘 도가니. 이거 왜 샀죠 이러면? 아하, 그러게 누구도 미카엘 쓰고 잘 안 써가지고 죽던데. 그렇죠. 비슷한데 그거, 오늘. 아, 그걸 캐치했어요? 네, 많이 보였어요. 아니 뭐 다 보였더라고요. 아 오늘 하필 서포터스를 아 해서 올려가지고 그걸 보네. 저희는 너무 잘 봐요. 아, 유독 잘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네. 그래도 지금 케이틀린의 아이템이 점점 더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징크스랑 성장차가 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고속연사포 나오면은 이런 게 사실 에이스거든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 해주는 게 에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에이스? 에이스? 하야코 예쁨 지금 사이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나는 어차피 가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맞아요. 사이드 돌리겠다. 라이젠 해야 돼. 너네 와라. 그리고 사이드를 가면 막을 사람이 없긴 그렇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라이젠 이거 그래서 쉘리아스면서 지금 속도 내겠다. 빨리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제 네. 이제 좀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너 진짜 안 와? 어? 어, 너 진짜 우리 그거 한 거야? 도가요. 진짜 끝까지 간다. 라이즈와 지금 도박팀의 어, 너네 날개 펴. 그렇죠. 날개 펴. 날개 안 접어? 근데 일단 바로 있는 쪽은 어쨌든 도박팀이거든요. 그렇죠. 자, 어디가 먼저 접나요? 어디가 먼저 접나요, 지금? 아, 근데 이거 진짜 안 와. 교 민교 씨가 너무 포탑이 많이 맞았는데요? 밀고 바론 기한 해야 돼요. 되게... 바론 기한 하고 따라가야죠. 이러면 다시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집근하죠. 여기서 이제 사고 안 나게 그렇죠? 잘해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여기서 망설이면은 바텀 지금 뚫려요. 뚫려요. 뚫려면 근데 4인일 거면 너무 좋죠. 그렇죠. 날개 안 펴? 여기까지. 그리고 미드 억제기는 사실 같습니다. 진출할 때 같이 나가면 돼서 맞습니다. 서로 적당한 타협을 했다고 볼 수 있게. 근데 이러면 라이저 쪼이면서? 라이저 쪼이나요? 라이저 오면서? 이거 르블랑? 일단 기관 있어요? 기관 있어요? 아, 보였고. 얘가 이러면은 아마 안 걸릴 것 같고. 여기서 직감 되겠죠? 예. 여기까지. 야, 두 팀, 양 팀 경기가 어이 숨막힙니다 지금. 그러게요. 서로 약간 운영이 괜찮네요 서로. 네. 할 거 하고 강단 있게. 아니 그때 27분인데 와 24킬. 근데 도박팀도 진짜 대단한 게 초반에 이 터진 게임을 끝까지 끌고 왔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진짜 이거 상윤의 하드캐리 나올 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미 사고 완성됐고 네. 이거 강콩 선수 레벨업 조금만 더 되면 케이틀린의 이제 또 무기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거든요. 바로 이거 찍어야죠. 돌풍 업그레이드 태풍. 네. 태풍. 네, 디테일함. 예, 디테일함. 야. 이름이 태풍이더라고요, 돌풍이. 전 모르는데.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LCK 같은 경우에 저는 네. 이제 이게 화면이 저희 얼굴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발 이름을 검색을 해요. 아, 그 LCK 하면서 이게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오래 하시다 보니까 다 아시죠. 아, 네. 근데 이게 또 제가 이제 공식 해설인데 뭐 Q 스킬, 더블 스킬, 네. E 스킬 이럴 수 없으니까 와작와작 뻥. 예. 빠직 생선 대가리. 아, 그런 거 검색을 하면 검색을 하면서 하거든요. 아, 이런 꿀팁이 또 있군요. 그 제가 오늘 왔을 때 저희 화면 나가냐고 물어본 게 나도 이거 핸드폰 검색하려고 봐야 되는데. 아, 맞죠. 해설하는데 화면 왜 나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찡찡거리면서. 맞죠. 네. 난류 배설이기 때문에.
야 그럼 이제 HK 볼 때 골라 잠깐 말 없으면 검색 중이다. 그래서 가끔씩 그 옆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아 그때가 그때 그래서 갱맘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갱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때 뭐 둘이 사이 안 좋냐. 친하거든요. 검색 중이었나요 그때? 아 그 검색 중. 근데 제가 듣기로 안 좋다 들었는데. 어? 아 그래요? 어? 뭐 마린 형 한 두 대 때렸다면서. 그건 진짜랍니다. 진짜예요. 야 기싸움 둘이 장난 아니네요 또. 자 일단은 근데 얘가 3명에서 또 싸움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서로 지금 보면은 그냥 막 야 너도 성장해 나도 성장할게. 우리 성장해서 최고를 가려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나는 상륜의 아이템이 정말 매섭습니다. 지금 순장식기까지 완성돼서 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스레쉬가 아니라 모르가나 블랙실드. 블랙실드. 스레쉬랑 약간 역할이 달라요. 맞아요. 그렇죠.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좋아요. 그럼 뭐 쉔의 도발부터 시작해서 CC 다 면역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트란들의 지답, 제압? 어, 궁극기 이름이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압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들어온 뭐 볼리베어나 그리고 라이즈 같은 것도 트란들이 궁궐로 넣으면 그냥 녹아버려요. 그냥. 그래, 맞습니다. 네, 녹아버리기 때문에 막말 그냥 라이즈 딜 약간 딜 살짝만 씹어줘도 살 수 있는 게 한틱 차이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 영에서 약간 다들 싸움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고 사실 라이즈 되게 잘 컸어요. 라이즈 딜 몇 코너 못 깨놓으면 죽거든요, 되게. 원딜 입장에서 저 모르가나인데 수훈을 간다는 건 어떤 의미죠? 약간 네. 좀 다른 의미죠. 왜냐면 못 믿는 건 아니고 직발이 있으면 그렇죠. 네. 왜냐면 첸 도발풀 같은 거는 반응이 어렵고 맞아요. 그렇죠. 네. 물론 쪼대장 씨가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반응하기 힘든 직발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기에 하는 거니까 많이 당하셨나 봐요. 아 저는 네. 뭐가 나 솔직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선보할 때 입장에서 내 블랙쉴드를 못 믿어서 저 때부터 이제 팀원들 간에 뭔가 신뢰가 깨지기 시작해요. 강콩 선수 지금 란둔이 썼죠? 땅바닥이 그냥 이거는 뭐 아 그거 또 쳐요. 자 칩니다 지금 몰래. 근데 개인제로 까지 땡겼으면서 그렇죠. 개인제로 근데 일단 다쳤어요. 근데 근데 방패 들었어요? 방패 들었고 자 막았고 근데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하면 돼요. 어? 이거 브라운이요. 브라운 아 브라운 자 트렌들 트렌들 버텼어요. 갱스테로도 프리딜 지금 상륜도 프리딜 서로 프리딜 서로 프리딜 근데 라이즈를 아 들어왔어요 갱스테로. 이거를 지금 근데 하지마 근데 이거 묶어서 비기지. 아, 이거 덧! 군 것 같은데요? 덧! 아! 이러면 끝나요! 야, 게임 끝나면 끝나거든요? 와, 이 한자를 이렇게 역전을 하나요? 역시, 4인 1검의 그 무서운 공격성이 게임 와, 이거를 아,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이거 브라운 10초 같은데요? 이거 브레 20초? 이거 끝났는데. 그렇죠, 이거는. 딜러들이 나온 게 아니, 이거 김민규 집 갔다가 순간이동으로 올 생각하고요. 자, 끝낼까 봐야죠. 이거 최대한 끝낼까 봐야 되는데. 것 같은데요. 자, 브라운 나왔어요.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끝날 것 같은데요? 혹시 방패 한번 들면서 억울 먹나요? 아 근데 방패 자 아 근데 이게 좀 상윤이 그 잘해서 근데 그 딜러진이 없으면 자, 이거는 끝났어요. 딜러진이 없으면 못 막거든요. 아 대포하면서 와 이거를 끝내나요 도박팀. 케이틀린의 선픽이 신의 한 수였네요. 와 결국 보여줬습니다. 야 도박 어? 옥지기가 나왔다고요? 저기요? 아니 잠시만요? LUF? 이거 맞나요? LUF? 아니 맞았어요. LUF 이거 맞나요? 아니 이거 뭐죠? 아, 이거 맞나요? 야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거 캐틀 프리긴 해요. 아니 어떻게 대회가 이러죠? 자 제가 차가워. 근데 패시브 패시브 더 등장? 자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공 맞았어요. 빙하균이 잘 들어갔어요. 이러면 역으로 끝나요. 역으로 끝나요. 50초만요. 이거 게임 끝? 그렇죠. 이게? 갑자기? 이게 아니 끝났죠 지금. 아니 끝났어요! 이게 억지기 엔딩이 아니 어떻게 된 거 저 마지막을 살짝 그니까 넥서스를 때리고 있는데 억지기가 재생성되었습니다. 일단 VR을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좀 일단 VR 봐야 되고 일단 끝났어요. 일단 현재 상황을 보시죠. 일단 아니 모르가 나왔고 일단 오른 나왔어요. 오른 나왔어요. 근데 케이틀린 너무 늦게 나와요. 30초만 아 근데 이거 근데 라인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게 지금 패시브 아니 어떻게 이 팀은 엔딩도 일어나요? 아니 끝나나요? 아니 엔딩이 아니 LUF! LUF 뭐야 이거! 아니 와 끝났어요! 아니 어떻게 엔딩이래?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GG! 와 GG 나오면서 4인 1검이 아니 진짜 아니 저 진짜 아니 저는 얘가 LUF 하면서 제일 역대급 경기였어요 방금 경기가 잠깐만 저분 굳었어요? 구스밤스 저도 구스밤스 구스밤스 아시죠? 구스밤스 이거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이거...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지금 딜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진짜 김민규가 역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엔딩도 이렇네요.
와. 진짜 재앙 엔딩이라니. 진짜 예. 대단하다. 예. 잠깐 마지막 한번 좀 봐볼게요. 일단 여기서 쌍둥이 부탁 열심히 쳐요. 있거든요. 쌍둥이 부탁 계속 깼거든요. 자 깨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넥서스를 때려요. 쳐. 근데 이게 안 때려져. 치다가. 아니. 치다가. 아. 이거. 와. 야 이거 상윤이 브라움한테 궁극기만 안 썼어도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천문학적인 계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 너무 억까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그만큼 이게 뭐 한 택 차이로 말도 안 되게. 이제 그 레전드를 뽑네요 오늘도. 청년 피자가 약간 좀. 와, 이게 이렇게 됩니까? 타고났네요. 이런 경기 보기 힘들거든요. 와. 이런 거 진짜 NCK나 롤드컵에서 되게 보기 힘든 장면이. 진짜 예. 거거든요. 이거 보통 이제 칼바람 날아가서 즐기려다가 이렇게 원코 드림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거 되게 자, 딜량 보시면 이렇게 게이틀린 진짜 고군분투 하면서 난상이 진짜 끝까지 한번 와, 밀어넣는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끝납니까? 와, 대박이네요, 제일 UFO. 이렇게 지기도 힘들겠네요. 그러니까요, 와. 와,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야, 4인 1검 팀! 와, 저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오늘 근데 물론 2대 0으로 둘 다 끝났지만 네. 두 팀 다 미친 경기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진짜 미친 진짜로. 경기. 진짜 미친 경기. 역대급 경기. 진짜로. 역대급 쓰레쉬도 등장을 했고. 네. 역대급 넥서스 마무리. 와, 아. 저거 진짜 평타 한 대인데 평타 한 대. 진짜로 결과론적으로 너무 재밌는 경기지 않나. 아니 근데 않나. 패자전이 이렇게 재밌으면 승자전은 어떡하나요? 예? 부담 주는 건가요? 와. 자, 일단은 경기 하이라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가 한 5분 되지 않을까요? 이거 경기가. 와, 경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보시면 아 초반에 완전 터진 게임이었거든. 여기 그러니까 보면은 모르가나의 픽의 의미를 보여줬어요. 네, 거기서 네. 네. 보여주면서 킬을 가다. 보여주면서 그쵸 여기서도 이제 볼리비아요. 그러면서 또 들어오면서 이제 잡아주고 서로 이제 장군방군 했거든요. 계속 네. 손 선수가 이제 민교를 밀어내주면서 그러면서 아래 한타까지 이겨주면서 그렇죠? 전 여기서 이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퍼플이 굉장히 유리함을 가져가 했는데. 이야, 볼리베어의 강림! 자! 징크스 계속 신난다. 여기서 4킬 됐죠? 아, 재미난다. 프리딜! 그러면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야, 상현 선수도 한 번도 안 죽고! 그러게요, 상현 선수 생각보다 1베스트 킬 아닌가요? 여기부터 그렇죠? 시작이었죠, 지금 여기부터 케이틀린이 킬을 먹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킬을 맞추면서 킬을 맞추면서 히틀리 킬을 먹고 쉔까지 마무리를 했죠. 이제 그렇죠. 양쪽에 이제 싹 해주는데 그래서 뭔가 살짝 이상하다 느낌 왔는데 사실 바론에서도 이제 무리한 바론 오더가 네. 그때부터 사실 블루팀에게 굉장히 웃어주는 우승의 약간 상을 잘 빼면서 뒤도 해주면서 좋았거든요. 잘 빠졌고요. 네. 그러면서 잘 긁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와 여기서 생승대로의 궁극기 한편 그 항상 그 중에 오면 재앙이네요. 아까부터 안정수야를 잡아주면서 끊어주는 플레이까지 좋았죠. 여기서 이제 기도가 아, 잡으면서 생승대로를 차라리... 마무리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럼 차라리 아니, 들어가서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미 치는 이상 들어가서 그러게요. 한번 승부를 네. 보자. 여기서도 상현 선수가 라이즈를 마무리했어요. 그러게요. 라이즈한테 1대 질 것 같지도 않았는데 지금 들어가면서 또 징크스 케이틀린이 상현의 케이틀린이 계속 킬을 먹는 장면이었고 아 그리고 이 바로 아,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도 역대급 장면이거든요. 계속 징크스 상대방을 잡았고 스마디 900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포커싱 아 이게 더 빠지면서 아 못 아예 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고 아, 바로는 먹고 근데 여기 손해를 봐요. 그렇죠. 계속 티키타카 하거든요. 네. 교환해주면서 그리고 결국 이제 모르가나까지 따라가면서 모르가나까지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맞춰주면서 야 여기서 브라움의 브라움의 방패가 살짝 옆으로 가면서 아 옆으로 가면서 상현 선수 살아있었어요. 네. 여기서도 분명 굉장히 한테 잘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서로 이제 잘했어. 서로 앞라인 녹이면서 했는데 여기서 결국 이게 근데 김승재로가 더짐을 해보면서 김민교도 여기서 라이즈를 묶어주면서 케이틀린이 마무리를 했어? 마무리를 그쪽 여기서 더까지 하면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게임이 끝났구나 했는데 아니
끝났구나 했는데 진짜 이 캐틀궁이 아 결과론적으로 캐틀궁이 이거만 안 썼어도 옵저버도 잘나다 야 이거를 에 이걸 확대해서 거 이거는 진짜 아, 이로 말할 수 없는 경남이 벽을 넘었더라고 아 맞죠 거의 입금이야 아 형 나한테 내가 갑자기 이 팀이 이러면 안 썼더라면 야 와, 그리고 안경수의 브라움의 Q가 다 들어가면서 계속 상대 발을 묶었어요 맞죠 그러게요. 이게 만약에 좀 살았으면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렇죠? 여기서도 브라움의 Q를 맞추니까 중국까지 못 도망가요 네. 아니 형수야 잡고 아니 이상호 나와 잡으면서 게임이 마무리가 됐었죠 와 진짜 역대급 경기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와 진짜 제가 본 LF 경기 진짜로. 중에 가장 역대급 경기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역대급 경기인 것 같아요. 진짜. 와, 최한테 역대급이지만 내일 도박... 목이 걱정이에요. 네, 전 내일 목원생 해야죠. 네. 이 승부를 예측한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네요. 자, 이 경기 한번 보시죠. 확률이 21%를 뚫고 그러게요. 자, 당첨자 보여주시죠. 센세이셔널. 아, 진짜 센세이셔널 하네요. 신을 저격했네요, 진짜. 아, 신까지. 야, 메인 1구님이 또 너무 축하드리고 야, 이거를 예측하면서 와, 진짜 너무 역대급 경기 오늘 그러게요 와, 선수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 하루밖에 못하는 게 아쉽네요 와, 더 오고 싶은데 그니까요 근데 저는 자, 일단, 이틀 하면 근데 목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는 네. 할 수 있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아, 일정 아, 너무 아쉽네 네. 여기 김민규 씨 오겠네요 여기 여기 성훈 아, 일단은 연습하지 마시라고 자꾸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의 경기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서 내일 경기까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5시 반 경기였죠. 마린이 최고야 팀과 비오는 수창 강맛의 경기를 했지만 아 2대0으로 아쉽게 정말 아쉽게 우리 비오 팀에서 패배를 했고 마린이 최고야 팀은 최종전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진 도박팀과 4인 1검의 경기 4인 1검이 2대0으로 도박을 격파하면서 한상중 무제팀과 경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경기는 6시 경기가 이제 해조 SM과 마린이 최고야의 이제 최종전 네, 이기면은 진출, 지면 탈락인 경기가 있고 그 경기 이후에는 한상중 무제와 4인 1검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야, 버릴 경기가 없네요. 그러게요. 알짜배기들만 걸렸어 이제. 밸런스 어떻게 이렇게 짰어요? 드디어 이제 다 걸렸어요. 이제 걸을 사람들. 진짜로. 예? 드디어 이제 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수질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훈이랑 이상호 걸렀다는 거죠? 예. 남을 사람만 남았다. 예, 서부터. 예, 예. 아, 예, 예. 아 내일 또 경기시잖아요. 예. 내일인가요? 아, 모레. 아 모레 모레다. 아 모레입니다. 아 4강도 진출했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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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내일 매치 보여주신다고 하네요. 내일 매치가 지금 아 이렇게 해주 SM과 마린 최고야 그리고 한상준 무제와 4인 1검의 경기도 와. 예정되어 있으니까 내일 또 저희가 레전드 해설진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쉽지만 저희 입장 제 입장에서 너무 또 아쉽지만 뭐 자고 가란 말 하지 마세요. 네. 네. 중계진으로 다시 복귀한 거니까 네, 본인의 자리로. 자 여러분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도박팀이랑 또 이제 또 레전드 경기 썼기 때문에 이제 저희 방송이 끝나면은 또 가서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또 오프될 것도 듣는 거 재밌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가서 또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또 해설해 오셨는데 우리 트윈씨 먼저 어떠셨어요? 일단 솔직히 오늘 약간 레전드 경기였죠 약간 역대급 이때까지 LUF 중에서 가장 근데 늘 매일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어제 경기도 역대급이 오늘도 역대급이면 내일도 역대급일 거예요 항상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스냅 때 마린이네요? 아닌데 심적 매치업도 스냅은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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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이거는 아, 스냅도 근데 단단히 일을 갈았을 근데 거예요 근데 탐이라는 거 봤는데 좋았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챔프가 너무 옛날이야 맞아요. 아 너무 옛날이야 네, 약간 네. 그 이제 신세대 인력이 돼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거 아시죠? 근데 문제는 상대가 마린이야 상대가 마린이라 약간 비슷비슷해요 네, 고똘도예요 그 럼블드 캐는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카미오라 대 카밀 네, 아니면 뭐 나르데 뭐, 아니, 나르데 럼블 아니면 뭐 네. 티모 대 베인 나오면 아, 재밌을 것 같고 궁금하네요 아 우리 범현 씨는 또 오늘 너무 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데 또 오늘 하루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역대급 경기를 봤네요 이게 사실 그 옛날 그 엑스페케 백도어 사건 이후로 이 넥서스 엔딩은 아, 카사스, 카사딘 네, 카사딘 그 이후로 이런 엔딩은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진짜 또 진짜 우리 또 해설의 질을 채워주신 여러분들 두 분 너무 또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아까 케이스 잠깐 도와준 우리 롤 선생님도 감사드리고 네. 어, 가셨나요? 아, 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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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가요 아직도 안 갔다고요? 네, 그렇죠 밥 먹어야지 우리 팀 너무 아쉽지만 네, 우리 또 함께 해준 다섯 분 그리고 이제 또 같이 또 스크림도 열심히 했지만 또 창막하세거든요 예, 예. 우리 창현 씨 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저희 팀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F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최종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바잉!
탱스테이. 때로는 달콤한 나. 가끔은 담백한 나. 오늘은 또 부드러운 나. 그 어디서든 내 멋대로, 내 맛대로. 부드러운 안창살 스테이크와 전에 없던 다양한 토핑 파티. 치즈 스테이크 피자. 평범한 오늘을 특별하게. 청년 피자. 네이비 좀 각별해. 치킨에 소스 좀 묻히면 웬만한 건 다 맛있긴 하지. 거기서 만족? 안 해. 항상 그 이상을 찾아야지. 치킨 맛에 그릇이 다르다. 그릇 그 이상의 온기로 한층 더 깊어지는 풍미로 온기 고추장 마늘 치킨. 네 입맛도 각별해지길 바래. 치킨 인류. 아, 더 먹고 싶다.